같이 근무했던 빼빼마른 영국 친구 탐 바커는 러브 액츄얼리를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자신이 살았던 영국에서 저런 일은 절대 일어날 리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에서 연애꽃을 피우지 못한 사람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200번 올라가도, 시애틀 궤도전차에 500번 올라타도, 노팅힐 헌책방에 1000권의 책을 사도 연애할 턱 없습니다. 그렇다고 연애가 목마르다고 죽으란 법 있습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안 가도, 시애틀의 궤도전차를 안 타도, 노팅힐 헌책방을 찾지 않아도 당신 귓구멍에는 딴지 영진공이 혀를 날름거리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총 세 분이 늘 그렇듯이 자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마음은 로맨틱하지만 얼굴은 루나틱한 해비조님 나오셨습니다. 뭐 여기서 나 말고 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나만 그래. 아, 그래도 해비조님이 뭐 우리 중에서는 뭐 가장 험악한. 아, 머리를 잘라서 많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네. 나는 동의할 수 없는데 없다님이 있는데? 아, 그래요. 네, 뭐 막상막합니다. 아, 꼴림도 만만찮아요. 일본 조폭 영화 보면 한자민도 나와요. 자, 다음은 상상만큼은 로맨틱하지만 현실 행동은 사이코틱한 함장님 나오셨습니다. 사이코 짱가님을 뒤를 이을 생각은 있지만 몸에 안 따라주는 함장입니다. 예, 반갑고요. 자, 마지막으로 목소리는 로맨틱. 그리고 점심으로 주로 먹는 건 립스틱. 마음속은 거무틱. 여친한테만은 틱틱거리는 거의 없다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게 껄림의 소개말이 점점 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아, 왜? 너 라임 다 맞췄는데. 아, 이 라임이 참 싸구려야. 이게 뭐야, 이게. 아니, 뭐, 틱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예, 어쨌건. 예, 거의. 아, 그다. 틱 장애 그거 하려고 그랬다가 아, 너무 보여 가지고 그건 아니었어.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피처링을 담당해 주시는 김태영 돼지 PD님 나오셨습니다. 김태영입니다. 아, 네. 자. 먼저 우리 지난주 똥부터 한번 치우고 갑시다. 뭐 또 있었어요? 아, 총고증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 총고증은 물어봤자 우리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자, 이 문제는 저 야후 블로그 가시면 사이코 짱가의 쪽방 있습니다. 짱가님. 그쪽에서 논의 계속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뭐 의견이 들어와도 뭐라고 알아야지 뭘. 사전 지식이 없어. 이게 블로그 히트수를 높이기 위한 짱가님의 전략이 아니었나. 아, 그리고 딴지 영진공 게시판에 주로님이 80편의 그 단백질 도둑 그리고 본편의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존경합니다. 예,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지난해 정리가 필요하신 분은 일일이 이거 찾지 마시고 딴지 라디오 방송별 게시판에 가시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는 바이블이 있으니까 거기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님이 이번 거는 의무감에 한 게 아니라 호기심에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80명의 단백질 도둑들 덕분에 주로님 몸에 있는 단백질도 많이 달아나지 않았을까. 많이 달아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사람들이 본편보다 서비스 편에 청취율이 더 높아. 두 배요, 두 배. 아, 두 배예요? 근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게 본편에 주옥 같은 7편 7편이래나 주옥 같은 7명이 나왔고 그리고 나머지 건데기 건지고 남은 찌끄레기들이 80명이에요. 그러니까 본편 반드시 들어주셔야 그럼요, 그럼요. 나머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야동 특집은 해도 해도 끝이 안 나는 게 저번에 마사오님하고 했었잖아요. 네. 아, 이게 이제 배우들에서 뉴웨이브 특집을 한번 뉴웨이브 마사오님이 되게 마스터긴 해. 네. 근데 너무 좀 뭐랄까 클래식에 취중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 이미 지금 세대가 바뀌었는데. 아,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 사쿠라, 유야, 뭐, 수주물이 아예 아무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013년을 빛낸 별들. 그렇죠. 없다님이 그걸 하고 싶단 얘기죠? 아니, 뭐. 아, 전 이제 야동 쪽은 이제 그만 손 떼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2014를 빛낼 별들, 없다님이 다음에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손은 떼고 눈은 계속.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제가 양자경 누님이랑 매연방 누님 헷갈린 점 사죄 드립니다. 그게 자경이 누나가 세요. 아, 세요. 안 나온 영화에서도 주연 같아. 다 본 것 같아. 다 본 것 같아. 그리고, 아, 우리 영진공 게시판에 미노루님.
아, 야동에 대한 이해도가 마사오님이 친히 답글을 달 정도였어요. 예. 제가 한 번도 못 봤는데. 이거 이러다가 우리 영진공 그 민영화해서 자회사로 야진공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아우 창피해. 자 그리고 야 이거 또 스코어라는 말이 몰라 뭔지 몰라서 네. 찾아봤다는 분도 계셨어요. 네, 사죄드립니다. 네, 저 쉬운 말로 네, 스코어를 좀 설명해 주시죠, 해비조님. 근데 거기서 설명해 놓으시잖아요. 아, 스코어라고 하는 거는 그 영화에서. 그 영화의 장면을 위해서 새롭게 작곡되고 새롭게 녹음된 곡을 우리가 이제 스코어라고 부르고요. 근데 뭐 목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스코어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스코어 트랙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는 그 영화의 장면에 맞게 이제 만들어진 그 새로 작곡된 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사운드 트랙이라고 하는 건 그거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사운드 트랙이라고 하는 말은 그 영화 필름에 보면 영상이 있는 게 있고 영상 옆에 소리가 있는 그 부분이 있죠. 그걸 일컬어서 우리가 사운드 트랙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라고 해서 보통 OST라고 나오는 음반화되어 있는 것은 사운드 트랙 전체를 다 이제 실어서 들을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노래들을 추려서 보통 이제 담아놓은 것을 사운드 트랙이라고 합니다. 예, 친절한 설명 감사하고요. 그리고 AJ21님이 고증이 잘 된 우주 영화를 좀 소개해 달라고 하셨는데 대체로 고증이 철저한 영화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빵빵 못 터뜨리잖아, 맘대로.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가 조금 실현하기 어려운 아이템 같고. 그다음에 케이브맨 님이 야동 시드 유지해 주신다고 했어요. 시드 유지 감사하고요. 그렇게도 많은 분들이 글을 남겨 주셨음에도 이번 주 무비스트가 보내 드리는 롯데 영화 관람권 2매는 로어시커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왜냐? 스즈무라 아이리 신작이 나왔다고 소개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기브앤 테이크야. 네. 자, 이 똥은 이쯤에서 치우고요. 네. 자, 너츠 커피 이야기 좀 하시죠. 제가 오늘 모카포트를 갖고 와가지고 다들 한 잔씩 해보셨죠? 네,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두 잔 마셨어요. 네. 저희가 그 코케 포스트 에티오피오산 포스트요? 네. 아, 역시 커피는 원두의 신선함. 아, 그럼요. 로스팅의 정밀도. 아주 중요. 프로스트가 아니라 코케 포레스트 아니야. 포레스트구나. 아, 포레스트. 포스트가 아니, 프로스트를 뭘로 헷갈렸냐면 영화에서 나온 건데. 프로스트 했던 게 아, 저기 이스케이프 플랜에서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말고 실베스타 스탈론의 이름이 거기 갇힐 때 포레스트로 나와요. 그래서 헷갈렸네. 그래서 아놀드 슈왈츠네거와 커피를 헷갈리셨다면서요? 아, 아니 아니 실베스타랑 헷갈렸는데 어떻게 오시기 전에 시음 다들 해보셨잖아요. 맛 어떠셨던지. 향도 좋고 되게 맛있었어요. 창의적. 그래갖고 광고주가 좋아하겠어. 창의적이지 못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커피가 약간 각성제잖아요. 그러니까 감기 끝물에 마시는 우황청심원 같은. 아 아니지. 감기 끝물에 우황청심원을 말고 우황청심원 말고 뭐 먹죠? 그 쌍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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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화탕 같은 그런 향이 세서 그런가요? 좀 네. 이렇게 확 깨는 게 있네요. 네. 뭐 확 깨지는 않는데요. 우선 하여튼 첫 맛이 되게 부드러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드럽다는 게 향이 약하다는 게 아니고 또 이제 부드러운 커피라는 건 입에 딱 들어왔을 때 이렇게 끝까지 그 맛의 느낌이 이렇게 역한 게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넘어가는. 근데 모카포트를 뽑아서 굉장히 진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쓰다든가 뭔가 역한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향이 있는 게 이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말 그대로 다른 물 타지 않고 되게 진하게 딱 구운 거를 향은 되게 풍부했는데 보통 제가 마시는 어떤 모 브랜드의 커피는 되게 마시면 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쓴맛이 전혀 없이 부드럽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내 실력이 좋았다는 거죠. 뭐라고요? 야, 그런 거예요? 아, 그럼. 아, 근데 사실 커피를 마실 때 진짜 중요한 거는 원두나 아니면은 뭐 로스팅 하는 기법이나 내리는 방법들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누구랑 마시느냐. 그렇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황소개구리처럼 생긴 우원님들이랑 마셨음에도 이게 맛이 있었다는 거는 아 이건 이제 맛이 커피가 정말, 괜찮다는 거지. 좋다는 거지. 깜짝 놀라게 좋은 맛이. 사방이 디버프거든. 아무런 외부 효과가 없는 커피 본연의 맛을 느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막 새빵살이 끝내고 나와서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 김태용 PD 월급을 좀 받으려면 너지 커피 그렇죠. 많이 팔려야 됩니다. 많이 많이 사주시고요. 한 봉다리씩 사주시고요. 저분 집에는 가시죠. 아니, 버스비를 안 준다. 아, 정말. 그래서
계속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지. 굶기진 않나 봐요. 다행입니다. 어쨌든 딴지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정신 차리고 대한민국이 정신 차려야 여러분 삶이 너치커피처럼 풍요로워집니다. 어우, 괜찮아. 말 잘 뽑았는데. 아, 잘 뽑았죠. 어쨌든 이런 연차로 땅지연공무. 아이씨.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어쨌든 이런 전차로 딴지형 진공은 신선한 온도와 날카로운 로스팅이 빛나는 너치커피와 함께합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제 여러분도 세계 각지에서 생산되는 커피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맛보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 기획상품 프리미엄 너치커피. 매달 대륙별 커피 3종이 여러분께 배송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세요. 홈페이지에 표시된 가격은 오타가 아니에요. 발가벗겨 디벼보는 영진공 전당포. 얼굴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의 없다님의 로코 특집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업다님. 예. 아, 오랜만에 메인으로 돌아온 예, 거의 업다입니다. 아, 저는 그동안 진정한 딴지 영진공의 지방령을 전 것 같아요. 왜 근처에서 자꾸 배워야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왜 자꾸 이렇게 막 부를 때마다 나 이렇게 근처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오늘 게시판을 계속 확인했어요. 왜요? 혹시 버디님 오신다 그럴까 봐. 그래서 버디님 오신다 그러면 나 그냥 깨끗하게 포기하려고 그냥. 아, 지난번 저기 송강호 특집 저랑. 내가 네. 송강호 특집 준비하느라고 영화를 농담 안 하고 한 10편 넘게 봤거든요. 예. 본 영화도 또 봤어. 혹시 빠진 거 놓친 거 찾을까 봐. 예. 근데 뭐. 예. 마음에 담고 있었구나. 아니, 그걸 어떻게 안 담아. 예. 내가 버디님 참 좋아합니다. 예. 좋아하고요. 우리 영진공 단신 버디님. 사랑하고 예 그냥 네 저랑 겹치지만 네.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송강호 네. 이야기 나온 김에 네. 야 이렇게 조용히 천만이 넘는 영화 또 처음 보죠. 그러게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아, 놀라운 방송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네. 우리가 천만 정도 넘으면 여기서 그 최소한 주말에 하는 영화 소개 프로그램에서는 분명히 한두 번 더 나온다고.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엄청난 일로 나올 텐데 그것도 최단 기간인데 최단 기간에 이렇게 조용한 영화를 본 적이 없어.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그 감독 인터뷰도 인재아 나오고 네. 시작한다고. 참. 보통은 영화 개봉할 때 감독 인터뷰 네. 같이 나오잖아요. 아, 그건 마케팅 전략인 것 같고. 그냥 본인이 일부러 안 했다고. 저기부터 논란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 조용히 시작한 거 맞는데 조용한 울림이 천만까지 도달했는데 아무데서도 날아주지 않는. 그러니까 아무데서도 안 불러. 감독 인터뷰 하나인가 두 개밖에 없죠 지금까지. 그렇죠.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은 이상한 호러물을 하나 찍고 있어요. 언론이 다 좀비가 됐어. 국민은 침묵하고. 자 일단 돌아가 보시죠. 예, 예. 로코물 특집. 일단 뭐 로코 특집, 뭐 로맨틱 코미디 특집을 준비함에 있어서 참 이게 제가 뭐 준비하는 게 다 그렇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막 여러분들처럼 막 이렇게 막 엄청난 내공을 가진 아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엄청난 가지고 계시진 않죠. 예, 영화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무슨 특집을 한번 하려고 하면 영화를 계속 많이 보고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 앞에 앉혀놓고 로맨틱 코미디 얘기를 하려니까. 그래도 한 달 동안 준비해서 고작 요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 정말 커피 짜낸 듯이 한 거예요. 야, 어쨌든 그래서, 뭐, 제가 여기 뭐 분량 많이 가져와 봐야 다 못하는 거 한두 번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딱 할 것만 가져왔습니다. 예. 일단 근데 이렇게 길어? 이것도 한 반토막으로 나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것도 한 반 정도 잘릴 거 예상하고요. 쓸데없는 얘기 막 넣어갖고 왔어요. 자, 로코 특집을 할 건데, 일단 뭐, 저번 주에 야동 특집을 했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죠. 과연 이 관극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어쨌든, 뭐, 앞에서 껄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젊은 남녀들의 미혼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애라는 게 어떤 현실에서 판타지의 영역으로 넘어간 게 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로맨틱 코미디는 결국 관계에 대한 판타지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뭐 단절된 지금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즐겨 찾는 야동이 섹스에 대한 환상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소해 준다면 이 로맨틱 코미디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환상을 해소를 해주는 역할을 하죠.
네. 뭐 특히나 뭐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는 뭐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여자가 잘난 남자 하나 엮어서 맨몸으로 성공하는 그런 판타지도 많이 그리고 있고. 왜 이렇게 호텔 사장님들은 다 그렇죠. 최하 말단 직원 있는 데만 지나가나 몰라. 지나가다 꼭 사랑에 빠진다. 그러고 보니 그러면 처음엔 되게 미워해. 한국의 모든 드라마는 네. 로코네? 그렇죠. 다 로코지. 그렇죠. 그러다 꼭 한 대 이렇게 따귀를 맞고서 아니 나를 감히 하면서 사랑에 빠졌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여자친구가 소지섭 팬이에요. 그래서 진짜 원치 않게 그 최근에 소지섭 나왔던 드라마 뭐죠? 뭐 귀신 나오는 거 보죠. 예, 죽은의 태양. 태양. 예, 죽은의 태양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보면서 느낀 게 그거. 야, 이건 진짜 여성들을 위한 포르노다. 현실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우리도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진 꿈을 꾸잖아요. 예쁘고 섹시하고 테크닉까지 좋은 여자가 막 네, 이런 꿈을 자기랑 첫 관계를 그렇죠. 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마사오님은 매주 첫사랑이 만들어지며 매주 바꿔가면서 사귀시잖아요. 부분은 그래서 로맨틱 코미디는 어떻게 보면 이런 관계에 대한 판타지고, 근데 이 이제 우리가 야동에서 보던 걸 현실에서 시도하다가는 이게 뭐 쇠고랑 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로맨틱 코미디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시청하게 되면 실제 연애에 악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어, 아 진짜로요? 네, 진짜로 2009년에 영국에서 이런 쓸데없는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연구 방식이 기가 막혀요. 200명의 대학생들을 데려다가 네. 100명한테는 세런티피티라는 영화를 보게 했대요. 네. 이거 존 쿠삭이나 독상이 나오는 로맨틱 코미디물이고, 다른 100명한테는 데이비드 린치의 영화를 보게 했답니다. 된대요. 이유가 말이 된다. 네, 말이 되죠. 네. 예. 그래서 데이비드 린치의 영화를 보고 나온 학생들하고 세런티피티를 보고 나온 학생들하고 붙잡아서 운명적인 사랑을 믿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대요. 당연히 세런티피티를 보고 나온 학생들이, 이건 연구 세팅이 너무 왜곡적이지 않나요? 허술한데? 그러게요. 이걸 왜 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연구 결과는 이거예요. 아, 로맨틱 코미디를 즐겨 찾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운명적인 사랑을 믿는 빈도수가 훨씬 높으며 따라서 실제 관계에서도 현실적이지 못한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거는 저 우리 넥스트 교주 이름 뭐죠? 신해철. 신해철도 잘못한 게 있어. 노래 가사에도 난 아직 운명을 믿어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르니까 맞아. 문제인 거야. 아 근데 이제 신해철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외로운 사람들이 많을수록 자기 판은 많이 팔려요. 아 그렇네. 비즈니스적인 접근을 해야지. 괜찮다. 아 오해하지 마세요. 신해철 앨범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아 네. 뭐 어쨌든 이따 시험하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뭐 이런 식이라면 제가 호러 영화 팬인데 네. 저희 집 냉장고에는 뭐 사람 대가리 몇 개 들어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않아요? 뭐 사람이 꼭 아니더라도 뭐 개나 말 뭐 이런 거 다음 주에 여기 세 분 머리를 예, 근데 저희 집 냉장고에 물이랑 김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 연구가 어쨌든 이런 꿈을 꾸는 게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관계를 망친다. 이런 식의 얘기는 우리 뭐 YMC 아주머니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럼요. 영화 친구가 얼마나 나쁜 영화인데. 그렇죠. 영화 친구 보고선 살인 사건이 늘었다는 둥 뭐 이런 그. 그렇죠. 근데 800만 넘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800만 명의 살인자를. 살인자를 양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로코틱집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잘 만든, 다시 한번 볼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들을 소개를 하고, 같이 보면서 그냥 행복하게 꿈꿔보자. 아까 껄림이 그 게시판에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론이 뭐냐고요. 네. 라고 물어보셨는데, 껄림이 뒤에 이렇게 크크크크 이걸 붙이면, 보통 욕을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그래서 결론이 뭐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결론이 없어요. 그냥, 우리 외로운 사람들, 행복한 꿈 꾸시기 전에, 이런 영화 한 편 보시면서, 한번 좀, 스스로를 위로해 보면 어떨까? 대리 만족하라. 제가 그렇죠. 결론은 이 프로그램 엔딩에 써놨어요. 아까 네. 오프닝에서도 하셨잖아요. 네, 오프닝에도 됐고. 네. 네. 어쨌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숨이 상관인가요? 네. 쓸데없는 의미 붙이지 마세요. 자, 로맨틱 코미디의 뭐 기원. 근데 이게 또 장르적 접근을 하다 보니까 뭐 기원을 찾고 뭐 1930년대 헐리우드 스크루볼 코미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스크루볼이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성 영화 시대가 끝나고 찰리 채플린, 뭐 버스터 키튼 이런 사람들의 시대가 끝나고 유성 영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헐리우드에서는 새로운 조류를 형성한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엔 사랑하게 된다는 뭐 그런 말이 쉬지 않고 계속 치고받는 거예요. 예, 네. 말싸움 영화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담이라 보기엔 좀 어렵고 남녀니까 네, 만담이라기보다는 그냥 사랑싸움 뭐 이런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뭐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겠죠. 네. 그냥 로맨틱 코미디의 원조는
30년대 헐리우드의 스크루볼 코미디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어디서 그 프랭크 카프라의 어느 날 밤에 생긴 일이라는 영화 제목을 하나 알고 계시면 아는 척하기 좋으실 겁니다. 네. 이 영화 그 내용이 백만장자의 딸하고 평범한 신문 기자가 사랑을 이룬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찾아볼 분들은 찾아보시는 거 하시고요. 신문 기자가 당신 가난했나? 근데 로마의 휴일도로 꼭 그러네. 보면 신문 기자는 가난하고 가난하진 않죠. 이탈리아까지 가가지고 놀 정도 좀 하긴 잘 나가는 저널리스트였을 수도 있고요. 잘 못 나갈 수도 있지 뭐. 잘 못 나가면은 남자 주인공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잘 생기면 되죠. 잘 생기면 되지 대신. 자 역사 공부는 이쯤 접어두고요. 예. 아시다시피 로맨틱 코미디는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뭐 삶의 의미 찾고. 뭐 깊은 통찰 뭐 이런 거 하시고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네. 웃고 즐기면서. 그럴 수도 있지 왜?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럴 수도 있나요? 이터널 당연하죠. 네, 그럼 네. 통찰 되죠. 네. 그러면 제가 이거 잘못 쓴 거예요. 그 중에서도 네. 가벼운 쪽으로. 그렇죠. 네. 참 언제나 여긴 참 불친절해요. 이 서로 못 잡아먹어서 그러니까, 안 되잖아. 왜 이렇게 으르렁대는지 준비를 해오면 칭찬하기엔 그냥 까기만 해. 심지어 내가 오늘은 밥을 먹였는데도 이거네. 아 그게 사전 뇌물인가? 포괄적 뇌물죄 수준? 내가 약을 타는데 참. 예, 네. 어린 시절 만화나 반공교육 시간에나 들었던 간첩들의 존재가 몇십 년이 지나서 지금 롯데리아에서 반국가 단체를 만들고 있다고.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녹취한 게. 녹취가 들리지가 네. 않는다, 왜? 시끄러워서 들리지가 않는데요. 야. 어쨌든 반국가 단체인 거지. 녹취를 했으니까. 이런. 대단해, 하여튼. 네. 이런 지금 간첩들이 실제로 살고 있다. 이런 놀라운 사실도. 근데 롯데리아 하니까 옛날에 롯데리아의 뭐 그녀, 무슨 여자 간첩에 대한 그. 영화 있었죠. 중에 그녀를 롯데리아에서 일하는 여자 간첩이 나오는 영화가 있지 않았나요? 김정화랑 공유가 나오는 영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미 다 예언가적인 영화인데 이게? 아, 그게 벌써 국정원에서 시나리오가 나온 거니까. 그러면 그 영화의 배급은 분명히 롯데 엔터테인먼트였을 거고 롯데 그룹사를 한번 포괄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야지. 근데 뭐 포괄적으로 조지면 뭐 우리나라에 다 박살나지 않나요? 예. 그래서 이건 사실 확인은 안 된 거예요. 네, 그럼요. 예, 전혀 그냥 음모론입니다. 하지만 플랜맨은 확실히 롯데에서 총체적으로 롯데 그룹 계열사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롯데 시네마에서 영화 볼 때요. 앞에 되게 촌스러운 광고 나오잖아요. 롯데 카드 사용하면 뭐 점심값에 몇 프로 적립해주고 뭐 이런 거. 그래요. 그 지금 정보 유출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아, 정말 창피해 죽을 것 같아 정말. 자, 예. 근데 그 왜 되게 창피해? 아, 그렇죠. 예, 저는 롯데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아, 제가 빼빼로를 좋아해서요. 네. 네. 자, 여러분들 행복하게 보고 즐기실 수 있는 로맨틱 코미디 몇 편 골라왔고요. 네. 일단 그 클래식을 빼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렇죠. 시작이 된 영화들을 몇 개 집어봐야 되고. 하지만 나는 죽어도 옛날 영화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즘 취향에 맞게 같은 주제로 예, 만들어 나온 영화들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제가 몇 가지 좀 보다가 이건 진짜 아니다 싶은 거 몇 개 제외를 했는데요. 첫 번째 미친 듯이 잘난 사람들이 나오는 영화 있죠. 네. 아니 뭐 장동건하고 고소영이 나와서 연애를 하는 뭐 이런 전혀 감정이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다 실패하잖아. 그치. 장동건 고소영 나온 게 연풍연가인가? 연풍연가였죠. 그건 코미디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망했고요. 네. 태생적으로 아예 급이 다른 애들이 나와서 연애를 하면 열등감밖에 안 들거든요. 이걸 보면서 어떻게 행복해져? 족같지.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아까 해비존님 말씀하신 대로 로맨틱 코미디를 보면서 물론 뭐 깊은 통찰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가벼운 로코 특집이다 보니까 로맨틱 코미디로 시작을 했는데 다른 장르로 휙 빠져나가는 영화들 다 제외했습니다. 네. 뭐 개그는 안 바라는데 안 웃긴다거나 갑자기 장르가 바뀌어버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치는 영화들 다 뺐고요. 네. 그래서 어바웃 타임 뺐습니다. 아, 일부러 들으라는 것 같아요. 아니. 이따가 또 비조님이 어바웃 타임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좀 클리셰가 돼버린 그런 영화들 있죠. 여자한테 고백할 때 제발 스케치북 좀 넘기지. 그 현실상에 사는 사람 있나? 되게 많죠.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TV 프로그램에서도 몇 번 나왔을 거예요. 짝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근데 사실 그 스케치북 넘기는 장면은 우리 학교에서도 봤어. 그거 봐. 남학생이 여학생한테 그거 하려고 스케치북 확 해갖고 동기들한테 부탁해서 뒤에 뭐 꽃 들고 지나가다 미친놈 뭐 하는 친구 그냥. 네, 그렇습니다. 거절 안 당했길 기대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자를 사귀어야 되는 거라면 전 지금도 호랍일 겁니다. 죽어도 할 수 없어, 난. 그렇지. 껄림은 그거 쓰시잖아요.
그 저기 돼지 발음 됐어. 아니 먹이지 않 먹이지 않고 드시잖아요. 본인이 먹고 내가 먹고 응문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개새끼. 야동 특집 한번 하고 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봉인이 해제된 것 같아. 말들도 거칠어지고. 봅시다. 아, 좋습니다. 예. 그래서 러브 액츄얼리는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리차드 커티스 감독은 그냥 최고의 로맨틱 코미디 감독인데 다 제외되는 그런 분위기네요. 그러네요. 근데 이 러브 액츄얼리 만들고 나서 이 어바웃 타임을 보면은 여자가 그 청혼을 받아들이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 모아놓고 시끄럽게 하지 않아서 고맙다고. 아마 감독 본인도 좀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을까. 왜? 아니 너무 남용되니까. 아니 남용되기 때문에. 남용돼. 자기는 잘 만들어놨는데. 러브 액츄얼리에서도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적은 없으니까. 아니 있지. 그 작가로 나오는 사람. 그 사람들이 왜 일가 친척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하잖아요. 아 그렇지. 네. 저 포르투갈. 아하. 자, 이건 인정해요. 네. 자, 첫 번째 영화 가겠습니다. 일단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로맨틱 코미디가 들어가는 영화라면 이걸 절대 빼놓고 갈 수가 없겠죠. 그 1989년에 만들어진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입니다. 로브 라이너 감독이 이때 맥나이어는 정말 빠졌어. 정말 적수가 없었죠. 네. 최고였죠. 왜 난 그래도 탑건의 맥나이어이 더 좋지? 거기선 벗잖아. 아, 나 이 뇌저에 숨어있던 이미지가 그거였구나. 그런 거였어. 맥라이언이 벗는 걸 보고 싶으시면 도어즈라는 영화를 보시면 도어즈 맞죠. 네.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맥라이언이 해리 셀리만큼 이쁘게 나왔던 게 그 맥라이언이 그 신체로 들어가서 키 작아져. 그렇죠, 그렇죠. 이너스페이스. 이너스페이스. 아, 이거 그것도 정말 이너스페이스가 가장 깜찍 귀염 그죠. 너무너무 예술이었습니다. 거기 데니스 퀘이드하고 같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 영화가 배우로서는 맥라이언이 굉장히 좀 뛰어오르는 계기가 됐지만 인생, 그러니까 맥라이언의 인생에선 커다란 오점이죠. 왜요? 데니스 퀘이드를 만났잖아요. 결혼, 둘이 결혼하고 나중에 이혼했지만. 정말 역사에 남은 개새끼거든. 진짜로. 그래도 데니스 퀘이드는 약쟁이였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뒤로 약물도 자기 스스로 중독 치료하고. 스스로가 아니라 그때 이제 맥라이언 옆에 붙어 있었어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같이 끊게 해줬는데 이 양반이 약은 끊었어요. 근데 여자를 못 끊었구나. 쓰레기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쁜 놈이네. 애까지는 양반이 말이야. 그래 이쁜 거는 3년이에요. 껄린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죠? 저 이제 13년. 연정원이 꼭 행복하지 않다니까. 행복할 것 같지 안 그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3년이 딱 불행해져서 나는 한가했죠. 어쨌건 오늘 굉장히 사설이 기네요. 네. 사실 이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는 결투극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치고 받아야 되는데 이 치고 받는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어느 정도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적인 로맨틱 코미디가 이제 장르적으로 어떤 완성을 이룬 시점을 1980년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스크로볼 코미디도 계속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남녀 간의 계급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 백만장자와 그렇죠. 하녀와의 사랑 아니면 그러니까. 왕녀와 어떤 신문기자의 사랑.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사실 이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가 약간 정파 로맨틱 코미디라면 사파 로맨틱 코미디가 있어요. 우디 앨런이 만든 애니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로코물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디 앨런의 영화죠. 아 그거 맞아. 사파로 치면은 난 사실 브렌단 앤 트루디만한 것도 없다고 봐. 아, 그럼 약간 약반 사파죠. 약을 받지. 나는 그 마지막에 그렇게 쇼킹한 엔딩을 본 적이 없어. 뭐 애를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막 낳아요. 그래서 첫째는 뭐가 되고 둘째는 뭐가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막내는 막나니가 되었다. 그래서 끝나요. 천치 드렁크 러브 뭐 이런 쪽도 있고요. 화장실 개그랑 약간 결합해서 그런 사파들도 있고 애니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시니컬한 영화죠. 아 그렇죠. 네. 아니 뭐 그 우디 앨런 영화 중에 시니컬하지 않은 영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애니월이라는 영화를 보면 다이안 키튼의 젊었을 적 모습을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유쾌하게 보실 만한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했고요. 네. 이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이 영화의 주제는 하나죠. 하나를 가지고 이제 12년 동안 이 두 남녀가 치고 박는 얘기인데 남녀는 과연 친구가 될 수 있는가. 네. 인류 최대의 고민이다. 그치. 근데 이미 현대사회 들어서는 결론이 난 게임 아닌가요 이거는? 될 수 없다 쪽으로.
왜요? 그건 남자만의 시각이죠. 그렇죠. 어, 그래요? 이렇게 계속 싸우고 있는 게 남자들은 될 수가 없다. 여자들은 될 수 있다. 그걸로 계속 싸우고 있는 건데요? 어, 남자들은 그냥 될 수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군요. 남자들 대부분이 자기 여동생은 자기 친구들에게 절대 못 주는 이유랑 동일한 거 아니에요? 난 여동생이 없어서. 글쎄, 뭐, 나는 여동생을 뭐 그렇진 않지만, 남녀 사이에 친구는 많지 않아요? 그, 저번에 해비전님 나오셔갖고 친구, 랑 비디오방 그렇죠. 가셨던 네.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그게 아름답게 네. 얘기해서 친구지. 비디오님이 여기서 살아나가시려면 남녀 사이에 친구가 존재해야죠. 그렇죠. 네. 그럼 친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얼굴 빨개지면서 아, 세상은 네. 언제나 왜곡의 투성이야. 아, 그렇죠. 아, 친구는 있습니다. 아 해비전님은 있다고 생각을 하시네. 네. 그럼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없습니다. 네. 있어요, 있어. 함장님 어떻게? 남녀 사이에 친구랑은 불가능해요. 이 문제가 많아요. 친구는 있고요. 그 저의 얘기는 다 사실이지만 정말 친구입니다. 이거는 뭐 대중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쵸? 자기 와이프한테 하는 얘기죠. 방송을 이렇게 한 사람 들으라고 하면 안 되는데 결국엔 친구의 범위 문제야. 동료가 가능한가 그러면 당연히 가능한 건데 그, 전 각하가 거지. 했던 짓이랑 똑같잖아요. 공공재를 사유화시키는 안 될 게 뭐 있냐. 뭐 이런. 예. 어제 이 영화 각본을 쓴 사람이 노라 에프런이라는 영화 감독님이신데 이 영화 시나리오로 영화계에 데뷔를 하셨고 정말 이를 갈고 써낸 시나리오예요. 대사빨이 정말 찰지고. 아 그럼요. 예, 그렇죠. 지금 봐도 이 영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 그리고 빌리 크리스탈이 아니었으면 아마 그렇죠. 못 살았을 거예요. 이 느물느물한 그러니까 그그 예, 그 느물느물함과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는 맥라이언의 그 사랑스러운 상큼함. 모습. 정말 지금 봐도 대단한 영화입니다. 아, 최고의 그렇죠. 영화죠. 거기다가 맥라이언이 그 식당에서 그 페이크 오르가즘을 보여주는 네. 두구두구 회자되는 장면. 나도 있고. 적어 달라고. 어. 그렇죠. 그런 깔끔한 마무리도 굉장히 좋고 사실 이 영화에서부터 어떤 현대적인 로맨틱 코미디가 시작됐다는 게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은 삶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주제가 전부 그냥 연애거든요. 연애, 결혼 뭐 이런 것만 가지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어떤 판타지적인 그런 로맨틱 코미디가 원류가 흘러나왔다라고 보고 있다고 한답니다. 네. 네. 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노라 에프론이 지금 2012년에 이제 작고하셨는데 맥라이언하고 같이 이제 쭉 로맨틱 코미디를 만드셨어요. 지금은 통화 중이 2005년작인데 그 영화까지 해서 이제 뭐 시애틀 잠 못 이루는 밤 해서 좋은 영화들 많이 만드셨는데 네네. 해리와 셀리를 만났을 때를 보고 아, 이 영화 내 취향이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노라 에프런 감독의 영화들을 한번 챙겨 보시면 굉장히 이 쫀득한 대사빨을 계속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판 김수현이네요. 김수현과는 좀 김수현을 너무 그럼 높여 주는 게 아닌가? 아, 그래? 오히려 노희경? 아, 노희경. 아, 노희경. 또 다른데. 근데 노희경은 약간 이런 럭셔리함은 좀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엔 저 홍자매밖에 안 돼. 아니야. 이 취급받는 수준은 아니 넘버 3 성능한 수준이었다니까. 장르가 확 틀어진다. 아, 근데 제일 가깝다 치면 홍자매가 제일 그렇죠. 가까울 거야. 그나마 갖다 대려면 홍자매인데 굉장히 내공을 많이 쌓은 홍자매 정도. 이 죽은의 태양이 홍자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진짜로 포르노인 게 그 여자들이 원하는 모든 이상형을 소지섭한테 다 갖다 박아요. 그래 놓고 어떻게 이게 무슨 밀고 당김이 있어. 당연히 반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김태희 보면 당연히 반하는 것처럼. 아무 이유가 없죠. 저는 그런데 그거에 뭐 이런 현상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스튜디오 60 보면 결국에 시나리오 작가든 어떤 작가든 간에 자기가 원하는 배우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투영시키다 보면 그 존재는 거의 신적인 수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사랑스러운 작품이 나오고 정말 열정적인 작품이 나올 테니까. 뭐 그것도 그래요. 네. 네.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를 보시면 그 외에 이제 그 후로부터 수많은 로맨틱 코미디들이 쏟아내는 그런 사랑과 우정 사이의 줄다리기 이런 주제를 가진 영화들이 계속 활용하는 그 장르적 법칙들의 원형들이 계속 나옵니다. 뭐 서로 쿨하게 친구라고 얘기는 하지만 마음을 품고 있는 남녀관계라든지 뭐 그런 사이에서 서로 친구를 소개시켜줬는데 친구들끼리 눈이 맞아버린다든지 굉장히 흔하게 뭐 시트콤 프렌즈 같은 작품들마다 계속 나오는 장면들인데 이런 거에 어떤 처음이자 가장 강력한 약발을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고요. 조금 요 비슷한 영화 좀 찾기 힘들었는데 저스틴 팀버레이크하고 밀라 쿠니스가 나온 프렌드 위즈 베네피시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2000몇 년식이더라. 11년작. 2011년작이신데 이 영화는 이제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죠.
남녀가 섹스까지 하면서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 이건 어떻게 생각들 하신? 뭐 그런 게 없어요. 뭐 그럴 수 있지 뭘. 아, 아 그러셨어요? 아 그래서 친구구나. 아, 그렇구나. 아, 친구의 아, 개념이 아, 다른 거구나. 우리랑은 친구가 달라. 아 그쵸. 우리가 보통 네. 이런 친구를 떡이라고 하던 떡 친구라고 하죠. 이제 목이 확 막히네. 아, 네. 네. 빨리 넘어갑시다. 네. 아 그 친구가 그 친구였어. 케이프렌즈 세파라고 부르는. 예 잠깐. 근데 프렌드 위즈 베네핏도 굉장히 잘 만든 영화고 뭐 두 배우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만 웬만하면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서먼 라이큐도 네. 볼만할 것 같아요. 서먼 라이큐가 휴잭맨 나오는. 아, 휴잭맨 나오는. 그 굳이 말하네요. 기억 안 해요. 기억하지 마요. 기억이 달랑말랑한데. 예. 게다가 이 밀라 쿠니스랑 맥라이언은 도저히 다이다이를 붙일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예. 20대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네, 그렇죠. 아, 그 시절의 맥라이언은 상큼발랄 그 자체. 아 그러니까 이너스페이스 꼭 보시고요. 그 당시에 그 비디오 가게 맥라이언 코너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한 줄 이렇게 해가지고 맥라이언 나온 그 영화들만 따로 묶어놓는 칸이 있을 정도로 그런 데가 있어요? 난 뭐 유호 코너는 봤어 유호. 그 맥라이언이 우리나라에서 그 샴푸 광고 찍고 나서 그렇죠. 본격적으로 이제 쭈그러들기 시작하잖아요. 끝물에 우리나라 온 거지? 네, 끝물에 우리나라 왔는데 당시에 뭐 데이비드 레터맨 쇼인가 거기 나가서 거기서 네. 이제 웃긴다고 그러셨죠. 이상한 스마일드. 아니 수녀복 입고 이상하다. 뭘 한다고? 네. 자전거를 태우고 수녀복 입고. 수녀복을 입었는데 제품 이름은 섹시마일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했다가 완전 융단 폭격 맞고 뭐 비디오 보내서 사과하고 뭐 이랬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시점에서 이제 맥라이언이 세월을 피해가지 못하면서 배우로서의 커리어도 거의 뭐 쪼그라들게 되죠. 아니 그거보다 맥라이언은 네. 수술 실패로 쪼그라들기 시작한 거 아닐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맥라이언 얘기 나온 김에 이 이제 흔히들 로맨틱 코미디의 4대 퀸으로 뽑는 배우들이 있어요. 맥라이언, 산드라 블록, 줄리아 로버츠 그리고 앤디 맥도웰 이렇게 네 명이 있는데 이 네 분 중에는 어떤 분이 앤디 맥도웰이 여자야? 지금 뭐 앤디 보가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게임 킹 오브 파이널. 제 예 다음 주인공은 산드라 블록입니다. 이거 어떻게 편집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잠든 사이에가 1995년작이죠. 예, 산드라 블록. 산드라 블록. 당시야만 해도 굉장히 그 할리우드에서 못난이 배우로 유명했던. 그 전에 출연했던 영화들이 실베스타 스텔론과 함께 나왔던 데몰리션맨하고 키아누 리우스하고 함께 공연했던 스피드. 데몰리션맨에 산드라 블록이 나왔나요? 네, 네. 네. 여경찰로 나 여주인공이죠. 나오죠. 실베스타 스텔론과는 저지드레드에서 저지드레드에는 산드라 블록이 안 나옵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얼굴도 사실 굉장히 못났잖아요. 그치. 여배우로서 이쁜 얼굴은 아니기 때문에 매력은 있습니다만. 그 데몰리션맨에서 상상 섹스 좋았어요. 아니 지금 로코 특집 하면서 여배우랑 이렇게 섹스 씬을 연결시켜버리면 의미가 없어지잖아. 스피드에서 굉장히 상큼하게 나오셨는데. 뭐 그랬었죠. 예. 예 아무튼 그래서 이 로맨 이 목석 같던 산드라 블록이 로맨틱 코미디의 신성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영화가 바로 당신이 잠든 사이에죠. 근데 이 영화에서 산드라 블록 전혀 이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정말 꼬라지로 등장하는 여주인공이 로맨틱 코미디에서 그렇죠. 또 있을까 싶어요. 코트를 마치 제가 해비존님 코트를 입은 것 같은 그런 네, 질질 끌리는 코트를 입고 나오고 뭐 파슈인가 보죠. 네, 빈인가요? 빈이라고 불러주기도 좀 이상해요. 골무 같은 모자를 쓰고 나오는데 그 역에서 토큰 받는 네, 굉장히 외로운 여자로 등장을 하는데 아마 이 4대 로맨틱 코미디 퀸 중에 가장 소박하고 평범한 역할이 잘 어울리는 산드라 블록의 가장 최적화된 역할이 아니었나 싶고요. 예, 로맨틱 코미디는 관계에 대한 판타지라는 말이 이 영화에 가장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단순히 이 영화는 그냥 남녀의 사랑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외로운 사람이 이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얘기거든요. 그 안에서 처음 자기가 반했던 남자가 아닌 진짜 사랑을 찾아가는 얘기고 그 관계들 속에서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는 얘기고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좀 외로우신 분들에게 근데 사실 이 영화는 큰 약점이 있습니다. 되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그 우연의 일치의 남발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네. 처음부터 끝까지 우연 이렇게 가거든요. 보통 그런 정도로 이제 거의 가제트 형사급으로 모든 일이 우연으로만 해결이 되는데 그게 신기하게 이 영화를 보면 그렇게 거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 중에 아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전부 다 착한 사람들만 나오는 영화고. 어, 그 남자 주인공 가족들은 네. 뭐 천사들로 이루어졌어요. 천사 때죠, 천사 때. 네, 천사 때. 때 천사들. 천사들이 떼져 나오는. 네. 그러니까 사실 보고 나면 행복해지는 이 로맨틱 코미디의 원래 기능이라면 이 영화가 가장 가깝지 않나 싶어요. 게다가 네. 처음 주인공이 그렇게 화려하고 사랑받는 역할이 아닌데 이 영화를 통해서 사랑받는 여성으로 바뀌는 어, 그런 과정을 담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좀 외로우신 분들 계시잖아요. 뭐 함장님처럼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혼자 계신 분. 아 네. 여자친구 계시죠. 죄송합니다. 뇌 속의 그녀와 네네. 저의 대뇌를 무시하지 마세요. 네. 아무튼 어, 혼자 올라와서 좀 외로우신 분들 있으시면 이 영화 보면서 좀 행복해 하시기 바라겠고요. 산더블럭 같은 경우에는 이 4대 퀸 중에 가장 외모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가장 아름다운 허벅지를 갖고 있잖아요. 네. 2013년에. 2013년에. 대단한 거죠. 굉장히 영리한 배우예요. 네, 제가 볼 때 산드라 블록은 정말 영리한 배우고 자기가 어떤 데에 들어가서 어떻게 활동을 해야 자기가 빛나는지를 너무 네. 그 영악할 정도로 잘 아는 그런 배우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더불어 또 이 사람은 예쁜 척을 할 필요가 없죠. 거기다 예쁜 척을 하는 역할은 아예 맞지를 않아요. 망가지는 네. 역들을 굉장히 거침없이 망가지죠. 거침없이 하시죠. 진짜. 한국으로 치면 김선아 느낌? 공효진. 공효진이죠. 어, 그렇지. 공효진. 공효진. 근데 공효진이 이제 잘 앞으로 잘 된다면 이런 직이 될 수 있겠죠. 스쿼드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허벅지를 만들어 놓으면 아직 허벅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 들면서 이 배우로서의 커리어가 같이 끝나버린 맥라이언하고는 그래서 약간 좀 차별점을 갖습니다. 이 배우는 다양한 장르에 출연하면서 자신의 영업 환경을 쫙 천천히 넓혀왔고요. 2013년에 만개했죠. 네. 그래비티라는 그래비티에서 영화를 혼자 끌고 나가면서 삶의 단면을 가지고 인생 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 배우로 성장하지 않았나 이런 또 개인적인 제가 애착을 갖고 있는 산드라 블록이고 비슷한 류의 영화라면 2009년에 나왔던 프로포즈를 좀 꼽아드리고 싶어요. 이 영화는 아마 보신 분이 안 계실 거예요. 그러게요. 네. 저 처음 들어봅니다. 이 산드라 블록이 당신이 남든 사이에서는 어떤 자기보다 한 단계 높은 계급의 남자를 사랑하게 됐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남녀의 주종 관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산드라 블록이 굉장히 고약한 직장 상사로 나오고 이민 문제 때문에 당장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자기 가장 만만한 부하 직원하고 갈아 결혼을 하는 뭐 그런 얘기인데 이 영화에서 산드라 블록이 데뷔 이후 처음으로 나체 씬을 선사를 하는데 아 감탄이 나와요. 아 이거 봤네요 제가. 아 보셨어요? 네. 라이언... 나체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아무리 얘기해도 네 처음 들어요. 이러다가 그 나체에서 네. 나체. 확 생각이 나네요. 사람이 아무튼 이 라이언 레이놀즈가 이 산드라 블록하고 띠동갑입니다. 네, 두 분이 커플 연기를 하시는데 역시 사람은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 프로포즈라는 영화도 재밌고 당신이 잡는 사이에는 외로운 분들은 한번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로맨틱 코미디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배우가 있죠. 줄리아 로버츠인데 개구리 같은 이 큰 입이 매력적인 줄리아 로버츠인데 사실 줄리아 로버츠의 출세작은 이 게리 마샬 감독의 귀여운 여인이죠. 그렇죠. 근데 이 영화는 제가 앞에서 말한 제 1원칙에 제대로 어긋납니다. 재벌에? 네. 너무 잘난 놈이 나와요. 게다가 이 영화 때문에 우리는 지금 드라마에서 계속 이런 얘기만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원죄가 있다. 원죄를 주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제외를 했고 더 멋진 영화가 있습니다. 이 PJ 호건 감독의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이라는 영화예요. 97년작이고 카메론 디아즈와 함께 공연을 합니다. 93년 이후에 그 93년에 줄리아 로버츠가 덴젤 워싱턴하고 함께 펠리칸 브리프라는 영화를 찍거든요. 네, 그렇죠. 이 영화는 다들 극장에서 보셨을 거예요. 소설의 네. 원작. 망했죠. 아니죠. 이 영화까지만 빅히트를 했고 네. 그다음부터 쭉 내리막길 걷다가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이라는 영화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줄리아 로버츠가 나오는 그냥 로맨틱 코미디들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받는데 IMDb에서도 그렇고 평론가들로부터 굉장히 로맨틱 코미디의 걸작이라고 추앙을 받는 영화고요. 이 영화가 걸작이라고 추앙을 받는 이유는 그거예요. 90년대 로맨틱 코미디들이 쌓아왔던 법칙들을 다 비껴나갑니다. 전부 비껴나가고 이 영화 내용 대충 아시죠? 네. 아니요. 아 모르세요? 28 모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예, 자기가 이제 28살 되면 같이 그때까지 혼자면 결혼하자고 약속을 한 남자친구가 있어요. 줄리아 로버츠는 굉장히 좀 거만하고 재수없는 여자 역할로 나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남자가 결혼을 한다는 거야. 다른 여자랑. 카메론 디아즈랑? 그렇죠. 아. 할 만하지 카메론이면. 그렇죠. 거기다가 젊은 리즈 시절의 카메론 뛰어. 둘 다 정말 입이 크구나. 그러네요. 이 큰 여자 좋아하시나 보죠. 그 남자 배우가 이 큰 여자를 좋아하겠죠? 예, 예. 어쨌든 그래서 줄리아 로버츠가 몸이 달아 쫓아갑니다. 저도 큰데.
네. 맥락도 없이 그냥. 제 얼 편집은. 야, 나도 입이 크다고. 편집 어떻게 하려고. 네. 입이 크시다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줄리아 로버츠가 이제 고춧가루 뿌리러 갑니다. 네. 어, 깜짝이야. 네. 가루는 안 들렸어요. 네. 고춧가루 뿌리러 갔는데. 네. 아, 이게 지난주 여파가 계속 있네요, 네. 우리가. 자꾸 뭔가를 네. 뿌리는 네. 생각이 나시긴 하시는가 보죠, 지금. 예. 예. 고춧가루를 뿌리러 가는데. 보통의 영화라면 이제 관객들이 줄리아 로버츠에게 이제 감정이입이 돼서 이 남자를 성공적으로 뺏어오기를 바라겠지만 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인데 카메론 디아즈가 뭐 음치로 그렇죠.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가라오케를 가죠. 네, 가라오케 가서 정말 음치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사랑스럽게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상징하는 것처럼 줄리아 로버츠가 주인공이라고 해서 상대방인 카메론 디아즈에게 악역을 맡기지 않아요. 여기 나오는 카메론 디아즈는 절대로 미워할 수 없는 여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뺏고 뺏기는 로맨틱 코미디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선택에 대한 우화라든지 그러니까 인생에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거를 아주 효과적으로 로맨틱 코미디에 발을 담그고는 있지만 그 법칙들을 다 비켜나가면서 흔하지 않은 영화로서 또는 또 흔하지 않은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 그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에서 네, 임창정이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죠. 정말 못했는데도 사랑스럽잖아 임창정 캐릭터가. 그런 것도 겹치네요. 고소영이 나와서 별로 이입이 안 됐어요. 근데 고소영 역할 딱 좋았는데. 네, 딱 좋았어요. 잘 나가는 여자였잖아요. 여기서 안 되는. 그렇죠. 여기 법칙에서. 그리고 이 영화는 이제 주인공 입장에서 해피엔딩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주인공이 한 단계 더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아주 흐뭇한 성장담을 들려주고 그럼 뭐야 이게 성장담이지 로맨틱 코미디가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카메론 디아즈 입장에서 보면 이 영화는 로맨틱 코미디가 맞죠. 네. 그렇죠. 방해 공작을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는 얘기니까요. 근데 방해 공작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디아즈는. 본인은 모르죠. 약간 나사가 풀린 것 같아. 약간 좀 백치미적인 면도 네.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줄리아 로버츠 곁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친구는 게이죠. 보통 로맨틱 코미디가 이렇게 사랑에 실패한 여자 주인공 앞에 또 굉장히 멋진 남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게이가 등장을 합니다. 게이와 함께 춤을 추면서 끝나는. 그러다 보니까 영화 내용을 다 얘기해버렸네요. 어쨌든 결과를 알고 오셔도 재밌는 영화니까 영화든 줄리아 로버츠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그 조커 미소 예,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류의 영화를 꼽아보자면 이것도 역시 많은 분들 안 보셨을 거예요. 내 여자친구의 결혼식이라는 2011년작이 있어요. 이건 모르겠네. 네. 이게 사실 국내 제목명이겠죠. 네, 그렇죠. 이건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참 뭐 걸리면 이거 보고 함장님은 저거 보고 하니까 네. 참 어렵네요. 우리나라 제목은 내 여자친구의 결혼식인데 이건 노골적으로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에 후광을 입겠다는 의도로 지어진 거고 그런 것 같네요. 예, 원제는 브라이드메이즈입니다. 들러리들이죠. 뭐 원작가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거죠? 상관없고요. 네. 다만 이제 아 그 컨셉은 똑같아요. 자기 베스트 프렌즈가 결혼을 하는데 그 베스트 프렌즈가 여자죠. 아. 그러니까 이건 어떤 여자들 사이에 그 미묘한 신경전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춘 영화입니다. 그렇군요. 예, 내 인생은 이렇게 처참한데 너는 시집 잘 가고 친구들이라고 나타난 애들은 다 막 너무 잘 나가는 애들인 거지. 용서할 수 없는 거지. 그렇지. 그런 여성 사회의 어떤 권력 구조. 그런 암투 이런 걸 그린 영화고 요건 이 영화는 조금 그 표현 수위가 좀 셉니다. 세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화장실 개그도 좀 세고요. 아, 제가 좋아하는 장르네요. 어, 그렇죠. 걸리면 침실 개그 좋아하시는. 예. 그래서 너무 이게 영화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 별로 안 계시는데 특히나 우리나라 이런 분들 많이 계시나요? 서른 살 되기 전에 결혼하는 게 목표였다가 이게 좌절되신 분들. 이미 서른 살은 훌쩍 넘어버리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영화 보시고 약간 좀 약발이 세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영화의 주제는 그거예요. 좀 본인부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너를 사랑해 줄 거냐. 남을 시기하고 증오하기만 그렇죠. 바쁘고 자기를 사랑할 줄은 모르는 사람. 남이 망하길 바라지 말고 너나 잘해라 뭐 이런 이제 센 메시지를 주는 영화거든요. 되게 세진 않은데 그냥 뻔한 얘기인데. 예, 뻔한 얘기인데 좀 표현 수위가 세다고 할까요? 아. 네. 아주 그냥 이걸 대사로 막 욕을 섞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들 관계네요. 예. 우리들 관계는 그런 거 봐야 되지 않을까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않을까? 서로 쏘잖아, 막. 예. 이 영화에는 크리스틴 위그, 그, 함장님께서 참 좋아하는 여배우라고 말씀하셨던 크리스틴 위그와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로즈번이라는 배우가 나옵니다. 이 로즈번은 호러 영화 그 28주 아시나요, 혹시? 네네. 예, 거기서. 아, 최고의 영화죠. 예. 거기서 그냥 군의관으로 나왔던 배우인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아무튼 로즈 번이나 크리스틴 위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른 살 되기 전에 시집 가는 게 목표였는데 실패하신 분들 이거 보시고 네, 한번 현실을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4대 퀸 중에 마지막 앤디 맥도웰인데요. 네. 사실 이분은 그렇게 로맨틱 코미디에 많이 출연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뭐 앤디 네. 맥도웰 유명한 영화들이 많지 않나요? 네 번의 장례식과 세 번의 결혼식인가요? 반대로 얘기한 것 같아요. 한 번의 장례식. 아 예. 예. 네. 그리고 또 앤디 맥도웰 저기 그린 카드에도 나오잖아요. 네, 그린 카드에도 나왔었죠. 그린 카드도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로맨틱 코미디. 아 전형적인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네. 근데 예 제가 골라온 영화는 들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좋은 앤디... 영화 빼고 뭘 골라온 거예요? 더 좋은 영화 있잖아. 예예. 앤디 맥도웰이 나왔던 영화인데 사실 이건 여주인공이라 나왔다고 보기에는 비중이 좀 적어요. 1993년작 해롤드 레미스 감독의 사랑의 블랙홀입니다. 아 이게 참 몇 안 되게 번역 제목이 더 훌륭한. 더 멋있죠. 네. 요 영화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 하루가 반복된다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그냥 계속 그날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간단한 설정을 가지고 SF적인 원래 SF라는 게 꼭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재치 있는 설정 하나를 가지고 얼만큼 뽑아낼 수 있는가. 사실 이 영화는 빌 머레이의 거의 원맨쇼인데. 그렇죠. 예,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재밌고 굉장히 뭐 흔한 사실 어떻게 보면 어바웃 타임하고 같은 교훈을 주는 영화예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교훈을 주는 영화인데 그냥 빌 머레이만 보고 있으면. 이 뻔하디 뻔한 결론이 약간 설득력을 얻는다고 할까요? 아 근데 여기선 앤디 맥도웰 정말 이쁘게 나오죠. 네, 정말 예쁘게 나오죠. 네. 옷은 무슨 이상한 깔깔이 같은 걸 입고 나오시는데 그 미소는 정말 사랑스러운. 앤디 맥도웰 약간 말상이잖아요. 예, 네, 그렇죠. 네, 얼굴이 길데. 얼굴이 길어요. 네. 말은 좀 그렇다. 사슴상 꽃사슴상 좋다. 그럽시다. 요 사실 로맨틱보다는 코미디 쪽에 약간 더 무게중심이 가 있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그냥 보시면 됩니다. 뭐 대체거리를 뽑으라면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드류 베리모어가 나오는 50번째 첫 키스를 뽑아드리고 싶은데 아, 이것도 명작이죠. 예. 그렇죠. 드류 베리모어하고 아담 샌들러가 정말 사랑스러운 커플로 나오는 아담 샌들러가 정말 눈물나게 열연하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죠. 정말 눈물나지. 진짜 사랑하는 거지. 억울해 죽겠지. 트링콩이 얼만데 이게. 그리고 약간 19금 쪽으로 가면은요. 제가 지금 제목은 까먹었는데 그 이탈리아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어요. 남녀가 서로 이제 사랑해서 섹스를 하는데 이 남자가 메멘토인 거예요. 하루의 기억을 하루 이상 못 가져가는 거죠. 근데 남자가? 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자 입장에선 계속 처음 보는 여자가 섹스를 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다. 그런 영화를 좀 본 기억이 나는데 아 로맨틱 코미디 특집이니까 네. 예, 사랑의 블랙홀 보시고 빌 머레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랑의 블랙홀 보시고 드류 베리모어나 아담 샌들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50번째 첫 키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예쁜 영화들이니까 네. 뭐 오늘은 요쯤 하고요. 네.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국 로맨틱 코미디의 어떤 흥방성세도 한번 아니요. 볼까요? 2014를 빛낼 스타 해야죠. 그거나 할까요 그냥. 네. 오늘 이렇게 쭉 거의 없다님 로맨틱 정리를 해주셨는데 로맨틱 코미디를 네, 예. 보면은 그래요. 그 어떤 로맨틱 코미디든지 업다님이 맨 처음에 정리해 주셨던 것처럼 좀 현실적인 내용들이 네네. 사실 우리한테는 더 와닿고 그리고 그 현실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된 사람들 너무 이쁘거나 아름다운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그런 영화야말로 우리를 막 울리는 그런 좀 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말 중요한 건 로맨틱 코미디 보면서 뭐 행복한 거 좋아 몸으로 뛰어야지. 그렇지. 네. 수많은 비극들 차이고 뭐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그거 끝에 결국에는 누군가를 쟁취할 수 있는 거니까 거절 안 당할 때까지 거절 당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살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저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로맨틱 코미디를 포함한 로맨스 있잖아요. 네. 요거를 좀 우리가 다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현대사회가 되기 전까지는 이 모든 사랑이라고 하는 건 로맨틱 코미디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현대사회 이전까지는 조선시대 뭐 이럴 때 보면 뭐 영국도 그럴 거고 뭐 전 세계 어디 가나 마찬가지일 건데 스스로 내가 사랑한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한다. 같이 산다. 뭐 이런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 뭐 집안 대 집안
혹은 뭐 어떤 정략적인 이유 뭐 아니면 그냥 힘센 놈. 힘센 놈 뭐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하는 거였지. 이러한 식의 정말로 내가 누군가 사랑에 빠져서 사랑을 한다. 라고 하는 건 굉장히 현대적인 개념이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로맨틱 코미디를 뭐 그냥 남녀간의 판타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가 직접 찾아 헤맨다. 그리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고 싶다. 그리고 그런 게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좀 이게 판타지라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치부해 버리기에는 좀 더 여러분들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그 하나의 뭐라고 할까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 계기 뭐 각성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로 충분히 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우리가 주체적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게 불과 100년도 안 된 그럼요. 일이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뭐 마무리 해주신 해비조님 감사합니다. 아 저도 나름대로 마무리를 준비했는데 안 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 이렇게 끝내도 좋을 것 같아요. 숟가락 좀 얹으려고. 자 마무리 해주시죠. 예. 없다니. 로맨틱 코미디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무리 완벽하고 멋진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라고 해도 시작부터 완벽한 사람으로 나오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고난입니다. 영화가 지속되는 시간 동안. 고난이 됐든 남녀 간의 결투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사람이 성장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성장의 핵심은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야 남도 나를 사랑해준다는 거. 로맨틱 코미디를 한 20편 보고 나니까 머릿속에 남는 생각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와, 긴 시간 동안 예. 우리 정리해주신 업다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화음악의 A to G 영화 딴따라 딴따라 시간입니다. 네. 오늘 로맨틱 코미디 특집인데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네 명이. 김태용 비즈까지 다섯 명이. 네. 돼지들 다섯이. 참. 누구 얼굴을 논하고. 안 로맨틱해 보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게 뭐한 짓인지. 감히 여배우의 외모를 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제에. 우린 뱉는 게 전부 다 망발이야. 산드라 블록 눈이면 얼굴이 어쩌고 뭐 이런 심지어는 못생겼다고 못생겼다고 참 그렇습니다. 오늘 영화 음악으로다가 영화 딴따라로다가 준비해왔는데 보니까 이건 뭐 로맨틱 코미디에서 제외된 영화였죠. 어바웃 타임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딴따라를 저번에 해봤잖아요. 네. 비주님 안 계실 때. 네. 근데 앞에 나왔던 영화 얘기 또 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 그러게. 비조님을 위한 배려였다. 사실은. 괜찮네. 우라를 우리가 서로를 배려해주고 이런 사이인가요? 언제부터 배려했다고? 우리는 이제 입술에 침도 안 발라? 네. 여기 자, 시작하시죠 얼른. 이 벙커는 지금 사바나야. 먹고 먹히는 관계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어. 네, 어쨌든 어바웃 타임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바웃 타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이가 첫 번째 아이가 생긴 이후로 우리 부부가 처음으로 극장 가서 본 영화예요. 몇 년 만에 본 건지 한 5년 만에. 그동안은 이제 여자친구랑만 보다가. 아, 영화 잘 안 봤어요. 비디오방에서만 그래요. 보시다가. 이 사람들이. 해비조님 좋은 변호사 소개시켜주라고. 이분들 이상한 소리 자꾸 이렇게. 다 옛날 얘기죠, 그런 건. 저, 재소 씨 이제 다시 시작해야죠. 다 저 옛날 옛적의 그 얘기들이고요. 네. 10년, 20년 전 얘기들을 이렇게 자꾸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20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야, 네. 정말 아니, 불신이 가득한 불신이 가득한 뻥커원입니다. 아니 껄리면 못 갈 거 없나요? 나는 있잖아 삶이 되게 수도승 같아. 이제 늘 그 술집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술집에서 카드 굽고 계시고 그런 분이죠. 그래요. 우리한테는 절대로 안 쏴요. 예예 예, 그렇죠. 여자한테 살 돈도 그러니까. 없다. 로코 특집이죠 오늘. 가정 파괴 특집인 것 같은데. 뭐 각자 폭탄 누르는 거지 뭐.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바웃 타임 보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데이트하는 기분, 뭐 이런 기분으로 봤어요. 영화도 또 그런 데이트에 잘 어울리는 영화인데다가. 아, 굉장히 산뜻한 영화. 네, 거의 더 후반부로 가면 또 그냥 막 시작하는 연인들보다는. 또 이렇게 오래 같이 살고 있는 부부만이 느낄 수 있는
좀 그런 삶의 깊이도 같이 있는 영화라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제 아내 경우는 저희 장인어른이 조금 몇 년 전에 한번 그 쓰러지신 적이 있어서 처음에 병원에서는 뭐 이제 반신은 다 이렇게 마비가 온 채로 살아갈 거라고 했는데 아이고. 정말 불굴의 의지로 지금 운전도 하세요. 네, 뭐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매일 뭐 걷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하다가 몇 년 운동하셔서 이제 많이 돌아오셨는데 그런 그 아버지 생각하면서 와이프도 조금 그렇고 저의 경우도 이제 우리 아버지랑 아버지하고 별로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간식 수술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러고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러고서 1년 정도 몇 있다가 몇 프로 정도 60%를 이제 아버지를 드렸죠. 근데 이제 의사가 그때 너무 재밌는 얘기 했어요. 아, 이게 60%를 이식했는데, 웬만한 사람 한 80%쯤 되는 거 아니야? 역시, 바퀴 크면 안도 크군요. 그러니까요. 비조님은 헌혈을 해도, 한 1.5트립. 아, 왜 이래요? 한 5개씩 뽑아도 될 것 같긴 해. 그, 우리랑 종이 달라. 네, 어쨌든 그런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볼 수 있었던 영화였어요. 굉장히 좋은 영화였고요. 거기다가 영화에 그 적재적소에 좋은 음악들이 굉장히 많이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OST가 발매돼 있는데 그 OST에 실리지 않은 그러니까 아마 실리지 않은 걸 보면 그 음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저작료를 더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영화에 한번 사용하는 거와 이걸 또 음반으로 만드는 건 저작권료의 비중이 다르니까. 뭐 돌리 파트 누님의 노래도 나오고 뭐 이랬었는데 돌리 파트 누님이 불렀던 I Will Always Love You인가? 이 노래가 아시다시피 그 휘트니 휘스턴이, 휘트니 휘스턴이 불렀던 걸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휘트니 휘스턴이 처음 부른 노래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오래된 컨트리송이에요. 워낙은 리메이크가 많이 됐으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돌리 파튼 그 날이 갈수록 왜 나이가 로코 특집인데 오늘 계속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가슴이 빵빵해지셔서 이제 폭발하실 것 같은. 돌리 파튼 누님의 버전이 영화에 흐르더라고요. 반갑다 했는데 OST엔 실려있지 않았지만 하여튼 그런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음악들 지속적으로 보형물을 교체하셨나요? 그런 것 같아요. 진정 가슴으로 노래 부르시는 거죠? 우리나라는 현미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런 영화 속에 굉장히 그 OST에도 안 실린 좋은 음악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음악이 참 좋아서 기분 좋았던 그런 영화였어요. 하여튼 뭐 돌리 파튼 누님은 얘기 나온 김에 그 워낙 오랜 시간 활동하시고 따님보다 더 많은 주사를 맞으셔서 그 돌리 파튼 누님 따님도 가수시거든요. 네. 두 분이 이제 같이 나서서 가끔 공연을 하는데 따님보다 더 팽팽한 얼굴을 자랑하고 계신다. 근데 이 누님은 하도 많은 곡을 취입을 하셔서 베스트도 뭐 수없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안 부른 노래가 없지 않을까. 거의 뭐 미국 컨트리계의 조영남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누님은 어쨌든 그 리차드 커티스 감독의 영화들은 뭐 노팅힐, 러브 액츄얼리 다 이렇게 떠올려 봐도 이분 영화는 하여튼 음악이 다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영화임에 틀림없어요. 그렇네요. 예. 네. 노팅힐에서는 정말 그 쉬라는 그 노래 하나로다가 그렇죠. 사실 뭐 엘비스 코스텔로 형이 그렇게 로맨틱한 사람은 로맨틱한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이분의 음악적인 어떤 흐름은 대체로 펑크에 가까운 꽤 과격한 분이었는데 이분의 원래 목소리가 원래 스타일 같지 않은 그 쉬 한 곡이 노팅힐에 나오면서 한국서는 굉장히 그 차분하고 뭐 이런 분인 것처럼 잘못 알려졌던 펑크를 아시는 분인데 마치 미스터 빅을 투비 위드로만 그렇죠, 기억하는 그렇죠. 것처럼. 근데 엘비스 코스텔로가 현재 또 같이 살고 계신 부인은 또 재즈싱어예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한국에도 몇 번 오셨던. 예,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 엘비스 코스텔로가 불렀던 쉬 하나로 노팅힐이 정리됐었고, 그다음에 러브 액츄얼리의 그 수많은 사랑의 사연들이 비틀즈의 노래 All You Need Is Love로 그냥 한 방에 딱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리차드 커티스 감독의 영화들은 주제가 하나로다가 이 영화가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해도 한 방에 탁 정리되는 연상이 되게 그런 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그 선곡 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쉬라는 노래 들으면 그 줄리아 로버츠 얼굴이 생각이 막 나요. 아, 그렇죠. 왜 나는 거기 남자 주인공 얼굴이 떠오르지? 한동안 제이 잊고 있었어. 게이 조커 안 해줘갖고 삐진 거야 지금.
아, 근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해도 되나, 사람들이? 나 지금 벗고 싶어요. 네, 오늘은 로코 특집입니다, 이거. 네. 자, 우리 다음부터 이런 거 하지 말죠. 그러니까 서로의 자신이 갖고 있는 정체성들을 자꾸 부정하는 지금, 어? 그런 거잖아. 아니, 지금 배드그랜파 나왔는데. 어? 자니 녹스빌이요? 어? 제게서 지금 배드그랜파 만들어가지고. 진짜 우리한테 그 얘기를 그런 게 어울리긴 하네, 정말. 다음 주에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네. 네. 이번 그, About Time의 주제가는 제목이 딱 또 설명을 해줍니다. How long will I love you라고 하는 곡이에요. 이게 뭐 이제 한국말로 굳이 옮긴다면은 뭐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뭐 이런 정도의 이제 해석이 되겠죠. 우리가 사랑할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뭐 이쯤 될 텐데 처음에는 이 영화를 그냥 단순한 로맨틱 코미디로 생각하면 그런가 싶다가 이 영화 이제 끝에 아버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주제가가 얼마나 이 영화의 내용을 또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이 영화에는 정말 좋은 음악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How Long Will I Love You라고 하는 공식적인 주제가 이외에도 뭐 벤 폴즈가 부른 벤 폴즈. 네. 벤 폴즈 5가 아닌 벤 폴즈의 네. 이름으로 네. 네. 본명은 아니에요. 이것도 예명인데 벤 폴즈 5도 웃기죠. 그렇죠. 3인조인데 3인조인데 벤 폴즈 5고 3명인데 독수리 오영재 뭐 그러니까 올라이즈 밴드는 심지어 혼자예요. 걔는 이름이 밴드인 거야. 벤 폴즈의 음악도 굉장히 멋지고요. 또 분위기 있는 쫙 깔리는 노래는 또 먹어주시는 폴 부캐넌이라고 폴 부캐넌의 이름으로는 좀 어색하신 분들도 혹시 그 팝 많이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또 블루나일이라고 하는 영국의 하여튼 그 영국 음침한 느낌과 좀 뭔가 피아노가 쫙 깔리는데 벤 폴즈 5는 피아노 락이라고 해도 좀 경쾌한 피아노라고 한다면 이 블루나일 같은 경우는 역시나 피아노가 중심에 있는 음악인데 굉장히 우중충하고 있는 대로 폼은 다 잡는 그런 음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 또 블루나일의 리드 보컬이에요. 그 폴 부캐넌이 폴 부캐넌의 노래도 이 영화에서 굉장히 멋진 장면들, 특히 그 아버지의 테마 음악으로 쓰이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그 니케이브 인투 마이 암스가 나올 때 저도 모르게 반가운 노래가 나서 따라 부르기도 했었는데 영화를 보면서 나도 부럽다. 따라 부르고 싶어. 따라 부르고 싶네요. 코러스만 따라 불렀어요. 그 뭐 앞에는 나도 잘 부르지 뭐. 네. 어쨌든. 네, 어쨌든 니케이브의 또 노래 그 아버지하고 아들의 마지막 추억 장면들의 이제 그 Into My Arms라고 이 노래도 딱 얘기만 이 제목만 그쵸. 들어도 어떤 내용이 딱 오죠. 또 그 밖에도 큐어가 작년에 내한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큐어의 노래도 나오고 그다음에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노래도 나오고 에이미 와인하우스. 네, 심지어는 그 섹시 미녀 댄싱 듀오 타투. 타투가 나와서 좀 놀랐어요. 하여튼 타투까지 굉장히 다양한. 아 근데 타투 노래는 어디서 나오나요? 타투 노래가 어디 나왔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OST 있더라고요. 아마 그 파티 클럽 장면 같은 거. 아. 클럽이 아니라 저기 집에서 하는 파티 장면에 호스파티에서 네, 거기에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타투 노래를 타투는 그 얼굴만 기억하지. 그렇죠. 보는 거죠. 보는 걸로 기억하지 음악으로 기억하지 않아서. 관상용이기 때문에. 네, 영화를 보면서도 뭐 어디에 타투 노래가 나는지 잘 몰라요. 네. 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영화의 음악도 좋았고 그다음에 내용도 참 좋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아버지가 자꾸만 그 빌 나이의 모습이 그 러브 액츄얼리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I feel it in my fingers. 네, I feel it in my toes. 그러니까 이 약쟁이 노 가수 한물간 약쟁이 가수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너무 셌죠, 그 네, 그게 자꾸 떠올라서 이 영화에서는 50대에 은퇴하신 문학을 하신 교수님 이렇게 나오는데 그 교수님이 자꾸 이렇게 그 영화에서 왜 아, 야, 니네 성공해야 돼. 성공하면 약을 안 사도 돼. 공짜로 줘. 네, 그 러브 액츄얼리의 그 대사가 자꾸 떠올라갖고. 약은 공짜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조금 좀 약간 좀 아쉬웠습니다만. 아, 저는 캐리비안 해적도 자꾸 생각이 나요. 저 양반이 죽을 리가 없는데. 안 죽는 양반인데. 네, 근데 뭐, 나중에 영화 마지막쯤 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 모습이 다 겹침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에 공감하게 되는 거 보면, 예. 네, 어쨌든, 그런 참 좋은 영화였어요. 그리고, 이 영화뿐만 아니라, 오늘 나왔던 뭐, 헬가 셀리를 만났을 때도 그렇고, 로맨틱 코미디 영화들은, 이, 주제가를 선곡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인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뭐, 정말로 그런 공을 들인 법칙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보면, 그, 공들인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헬가 셀리를 만났을 때는 아예 전곡을 다 헬코닉 주니어가 맡았죠.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 이제 그 영화에 보면, 그, Let's Call the Whole Thing Off라고, 왜, 남녀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노래 있잖아요. 토마토 그, 포테이토. 아, 토마토 포테이토. 그런 그, 노래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뭐, 시애틀 잠 못 이루는 밤에는 또 셀린 디옹 누님이 또, When I Fall in Love를 또 다시 불러주셨잖아요. 엄청 있어 보이게. 그런 거 보면 로맨틱 코미디에는 주제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About Time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How Long Will I Love You라고 하는 굉장히 멋진 곡이 나오고 있죠. 근데 How Long Will I Love You라고 하는 이 노래는 이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곡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익숙한 곡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그 쉬라든가 아니면 All You Need Is Love는 이미 알고 있던 노래를 통해서 그 노래를 알고 있으니까 영화의 내용과 우리가 한 번에 딱 매치가 됐는데 그 About Time의 경우는 How Long Will I Love You라고 하는 이 노래가 이미 우리에게 이제 익숙한 그런 곡은 아니기 때문에 영화를 위해 만들어졌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찾아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1990년에 스코틀랜드 출신의 포크록 밴드 워터보이스. 워터보이스는 일본 영화 이름인데. 수중 발레하는. 네, 그렇죠. 워터보이스가 네 번째 앨범 룸 투 롬이라고 하는 이 앨범에 수록했던 곡입니다. 당시에도 뭐 세계적인 히트는 아니었는데 유럽에서는 조금 히트를 했었던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런 곳에서는 뭐 싱글 차트 안에 좀 들어갔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1위를 했던 건 아니고 뭐 그 정도로 이제 소소한 히트를 했던 곡이었는데 이 노래가 About Time에 이제 사용되면서 영국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곡이 됐습니다. 그 먼저 리메이크를 했던 건 또 이 재밌는 게 이 영화를 위해서 새로 녹음을 한 것은 존 모든이라고 하는 그 포크싱어가 맡아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거보다 조금 앞서 2012년에 엘리 굴딩이라고 하는 또 영국의 젊은 여성 싱어송라이터가 다시 리메이크를 했었대요. 아, 성 독특하다. 굴딩. 굴딩. 네, 굴딩. 그냥 굴딩이라고 읽은 게 맞나? 골딩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뭐 그 알아서 하시고요. 헐랭이님 초빙해서 그러니까 헐랭이님한테 나중에 물어보고요. 어쨌든 이 두 버전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그 How Long Will I Love You라고 하는 이 노래가 가장 많은 분들이 기억되는 장면은 그 남녀 주인공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걸 딱 묘사해주는 지하철 역 장면 있죠. 아, 예. 언더그라운드 그 표지 있고 거기서 이제 두 남녀가 동거를 시작하면서 아니, 이 정도는 얘기도 되겠지 뭐 동거를 시작하면서 계속 같은 곳을 지나가면서 두 사람이 얼마나 사랑에 빠지는 걸 보여주는 그 장면에 계속 뒤에서 그 길거리 가수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죠. 되게 사랑스러운 장면이죠. 이거는 이 감독의 특징 같아요. 노팅힐 때도 그랬고. 그렇죠. 노팅힐 때 이렇게 시장이 쫙 변하잖아요. 계속 계절이 바뀌는 게 쫙 그렇죠. 있는 것처럼.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어쨌든 그 장면에서 이 노래를 부른 게 있고 다음에 영화가 끝날 때쯤 되면 엘리 굴딩이 부른 버전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엘리 굴딩이 부른 버전은 굉장히 이분 목소리 자체가 굉장히 청아한 분이에요. 청아한 분이고 그 청아한 분위기에 맞게 이렇게 스트링, 그러니까 현악 편곡이 잘 돼 있는 매끄러운 노래로다가 How Long Will I Love You가 나오고 두 사람이 사랑에 빠져 있을 때에는 존 모든이라고 하는 이 보컬리스트랑 다음에 샘 스위니하고 다음 벤 콜맨이라고 세 사람 그 외 길거리 악사로 세 명이 있잖아요. 네, 아, 그 세 명인가요? 네, 그 세 명이 실제로 녹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 만돌린, 피들이라고 하는 바이올린을 이제 저 포크송이나 아니면 컨츄리 이런 데서 이제 그 피들이라고 많이 하죠. 우리로 따지면 바이올린 뭐 깽깽이라고 부르는 거랑 좀 비슷한 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좀 하고입니다. 네. 피들로 연주한 이 버전, 그러니까 좀 그 화려하고 멋있진 않은데 대신 훨씬 소박하면서도
두 사람의 그 사랑에 빠진 모습을 담담하게 잘 그려주는 그런 버전인데, 저는 이 버전이 뭐 영화를 볼 때는 그냥 아 그래 영국 영화니까 그 영국식 포크 음악이지 뭐라고 했는데 OST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버전이 굉장히 그 단촐하면서도 좀 소박한 멋이 굉장히 사람을 끌리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존 보든이라고 하는 이 보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돼서 좀 찾아봤는데 뭐 그렇게 아주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나서 영국서 자란. 그래서 뭐 영국서는 2000년대에 2010년에 BBC에서 올해의 포크 가수로 선정되기도 했다는 뭐 그런 가수라는데 그 뭐 세계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가수는 아닌 것 같아요. 이분 홈페이지를 가봤더니 거의 뭐 홈페이지가 그냥 파란색 화면에 자기 사진 하나 있고 거의 뭐 자기 블로그 비슷하게. 그래서 드디어 마침내 내가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에 진출했습니다. 이러면서. 아, 지입으로 떠보네. 지입으로 막 이렇게 써놓고 있고 그래서, 딱 그. 업다님이랑 비슷하네요. 나의 영진공 하면서. 소유격으로. 그러니까. 오타 하나가 좀 정말. 진짜 오래 가시네. 마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존 보든이 그래서 얘가 주연을 했나? 영화에 잠깐.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는 거 하나 나오고선 심지어 얼굴은 기억이 안 나. 얼굴 보면 굉장히 암울하게 생겼어요. 정말 그 포크만 불러야 될 것 같은 그런 암울한 얼굴이. 포크 좋아하시는 분은 또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아 근데 이 그 만돌린, 바이올린, 기타 요 세 개가 이렇게 합쳐지는 느낌이 딱 그 집시 느낌 같은 게 딱 떠올라요. 네, 집시 그러니까 집시를 비롯해서 약간 뭔가 하여튼 잘 정제되지 않은. 그러면서 좀 소박하면서도 굉장히 그 경쾌한 느낌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경쾌함도 이렇게 아까 타투처럼 춤을 춰야 되는 그런 경쾌함이 아니라 뭔가 좀 편안해지는 그런 경쾌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 사람의 음악이 이 존 보든이, 그러니까 미국의 폭이라고 하면 뭐 우디 거슬리로 다 이렇게 거슬러 가는 그 좀 뭔가 왁자지껄한 이런 느낌이라면 영국의 폭은 조금 좀 침잠하는 그러면서도 좀 이렇게 자연 서정적인 뭐 그런 느낌이 강한데 김광석 같은 느낌? 김광석은 너무 대놓고 우울하지 않아요? 김광석보다 진짜 딥하지게. 김광석은 좀 경쾌한 노래 불러도 슬프죠. 일어나 일어나 이러잖아.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래요. 네, 오늘 편집하기 참 힘들겠어요. 참 이상하네요. 자 어쨌든 이 존 보든의 이 담백하고도 또 만돌린하고 피들 아까 얘기했던 바이올린 깽깽이가 만들어내는 촌스러움이 오히려 또 멋스럽게 느껴지는 이 노래 안에서 뭐 활활 타는 사랑도 뭐 이런 거 아니고 정말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소박한 삶의 사랑 이런 게 참 잘 묻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 가사가 우리가 얼마나 더 사랑할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꾸 남아있을까 그러니까 더 소중하게 삶을 살아가자는 이런 이야기니까 그런 의미에서 2013년의 마무리의 노래로도 또 참 우리가 힘든 지금 팍팍한 현실 아닙니까 2014년 뭐 뭘 해도 천만 넘어가도 진짜 얘기 못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도 본인 입으로 떠벌려야 돼요. 천만 넘었는데. 그러니까 송하오 씨 겸상하고 겸상하고 싶습니다. 사실 겸상해도 되죠. 영진공이 한 천만 정도가 듣더라고요. 아 그래요? 매주 예. 우리나라 인구 4분의 1이 4분의 누적 집계? 아니 무슨 매주 지금 딴지 서버가 우리 때문에 마비되고 있는데. 길 가는 사람 4명을 붙잡고 물어보면 한 명. 영진공 아세요? 한 명은 알아야 되는. 누구 영진이요? 네이버 맞을지도 몰라. 딴지 얘기 나오는 순간 맞을지도 몰라. 애국보수 할아버지. 한 8명 정도만 더 들으면 1000만입니다, 저희. 그렇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런 팍팍한 현실에, 우리가 좀, 우리끼리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보자. 이런 의미에서 2014년을 시작하는 노래로도 좀 적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 보든의 목소리로, How Long Will I Love You 좀 들어보시죠.
long as the seasons meet to follow their plan. How long will I be with you? As long as the sea is bound to wash upon the sand. 이번 주 개봉 신작의 근거 없는 예측, 무비 찌라시. 무비 찌라시 시간입니다, 함장님. 예, 지난주 소개해드린 잭 라이언, 코드네임 섀도우는 딱 기대치 정도가 나온 영화예요. 9.11 테러로부터 딱 12년 후인 지금 시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이 신호업은 탄탄하게 잘 구성은 했어요. 네. 리부팅 후에 다음 편들이 기대가 될 정도로 초기에 캐릭터는 구성을 제대로 했는데 딱히 수작으로 보기에는 좀 안타까운 요소들이 있어요. 뭐 그래도 뭐 이걸 봤어야 뭐 얘기를 할 텐데. 사람들이 영화를 안 봐. 저는 궁금한 게 저게 스타트랙에서 그 선장으로 나오는 커크. 예. 커크 선장으로 나오는 배우가 과연 이 역할에 얼마나 어울렸어요? 싱크가 얼마나 나왔을 것이냐? 싱크는 높았어요. 오. 왜냐하면 얘가 그냥 액션 배우로서 보여주는, 분명히 뒤에 현장 요원으로 보여주는 게 있지만 여기서는 분석가로 나오는데 분석가의 샷 자체를 되게 잘 잡아놨어요. 머리를 어떻게 돌리고 그거에 대해서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면은 뛰어나게 해놨기 때문에. 아니 이 친구가 이제 스타트랙이나 뭐 디스민즈워 같은 영화들 보면 완전 단순 무식의 극치로 나오거든요. 진짜 그냥 전진밖에 모르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간극이 좀 극복이 됐나 보죠. 네. 나이 먹으면서 좀 완벽하게 핸섬했잖아. 완전 잘생겼잖아. 근데 거기 나이 먹으면서 살짝 무너지면 이제 이런 데 잘 붙죠. 아무튼 현 미국 공화당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네요. 아 영화 내용을 알 것 같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왜냐하면 잭 라이언의 원작 자체를 쓴 사람도 골수 공화당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캐릭터는 공화당이 좋아하는 배우일 수밖에 없어요. 그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테러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짓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테러를 막는 게 가장 큰 임무인 사람인데 그런 거죠. 아놀드 형. 그치 아놀드 형이고. 아니 공화당 얘기해서 요번에 또 재밌는 글을 하나 봤는데 겨울왕국 보면서 그게 박근혜랑 연상이 된다고 누가 어? 아 공주라서? 그 거기에다 뭐 부모님 줘봐 일찍 돌아가시고 뭐 해서 뭐 마법 부리고 하는 걸 우리가 디즈니한테 돈을 퍼줬나? 마법 부리면 너무한 거 아니야?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상하는 것도 참 웃겨 보면 너무 영화는 영화로만 봅시다. 아니 너무 틀에 아니 그걸 재미있게 아 요즘 현상과 빗대어 얘기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하진 않나 싶네요. 저 정치적 코드로 싸우는 거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 겨울왕국은 겨울왕국 그대로 봐야죠. 예. 예, 다음에 아, 오히려 그 안 보신 분들 많으니까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플랜맨이랑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가 있는데 저희가 이걸 그 지난주에 남해 갔다 오느라 주말에 봤어요. 아, 네. 두 편 모두 제가 권해드린 예상보다 이상의 영화입니다. 꼭 관람하시길 바라요. 특히 플랜맨 같은 경우에 주인공 캐릭터가 예고편처럼 처음에는 모든 것을 계획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 여자 하나로 삶을 자기 원하는 대로 못 살고 망가져간다는 표현은 웃기지만 계획이 망가져가는 그런 스타일이라면 영화의 구성을 이걸 감독이 의도적으로 했다면 전 박수를 쳐주고 싶은데 처음에는 초반에 아예 얼기설기해요. 마치 영화가 이 제대로 안 맞아서 굴러가는 막 캐릭터도 중구난방이고 이러다가 이게 중반부 넘어가면서 이 캐릭터들이 아기가 딱딱 맞으면서 무척 사랑스러운 영화가 돼가요. 오히려 주인공과 정반대로 영화가 흘러가는 거죠. 이게 의도적이었다면 저는 정말 박수 쳐주고 싶고 클라이맥스 부분이 좀 이제 흘러오던 것과 너무 동떨어진 부분이 있긴 했으나 기대 이상으로 만들어진 그 클라이맥스가 어떨지 그냥 상상이 된다. 근데 무슨 음악이 나올지도 알 것 그러니까. 같아. 그리고 음악 부분도 아까 우리 녹음 들어오기 전에 해비전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캐릭터가 직접 부르는 노래들이 아마 뭐 다 새로 작곡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노래들도 되게 상큼발랄하고 재밌고 홍재민이 직접 부르나요? 성시읍 감독 다음 영화 기대해 보겠어요. 자 이번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말씀해 주시죠. 한지민 이쁘대니까 그래서. 한지민을 뭐 어느 정도 아직도 한효주보다는 안 된다고 생각되지만 저는 이쁘게 났고 특히 이 영화는 정말 롯데를 위한 영화야. 롯데 엔터테인먼트가 와 뭐 광고하냐면
편의점 하면서 세븐일레븐 광고하죠? 네. 그 다음에 소주 마시는데 네, 처음처럼 나오죠. 얘기해줘야 돼.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미안해요. PPL이 과하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죠? 아니요. 얘는 영화를 정말 싸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아. 지금 함장님이 지금 자기 나왔다고 그 회사에서. 왜 이러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 네. 이때가 요즘에 청부업을 좀 하고 있는데. 울프 오브 예.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이 디카프리오는 그냥 정말 캐릭터 자체를 잡아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와 연기 하나하나가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 보기 전에 플라이트라고 덴젤 워싱턴 네. 나오는 영화 있어요. 자신이 항공기를 조종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렸지만 자신의 과오로 인해서 몇 명은 결국엔 죽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나가긴 했는데 여기에도 결국에는 이제 마약과 관련된 얘기가 있고 술과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동일하게 마약과 술과 뭐 이미 후기들이 많을 테니까 섹스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한 인간이 자신의 생활과 어떻게 그걸 뭐 성장해가고 참여해가고 이런 것들이 플라이트와는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들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3시간이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어요. 이 영화 감독도 마틴 스콜세지. 네. 마틴 어쨌든 어바웃 타임과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는 그 공통점이 하나 있죠. 뭐죠? 뭐죠? 한 명의 여자 배우가 양쪽에 다 나오고 있다. 아, 그 미모의 핵심으로 자리하고 계신 네. 이 두 영화에 마고로비가 나오잖아요. 이 떠오르고 있는 신의 초특급 미녀 호주발 초특급 호주발 분명히 호주산 했을 텐데 야 요거 살았다 그 어바웃 타임에서 정말 얄미운 첫사랑 역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은 때려 죽이고 싶은 왜 맞지 그래도 중간에 아니 이쁜 애가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야 근데 걔 되게 부럽더라. 그럼 나는 거기서 이제 하고 나와서 다시 뒤집고. 100번도 하겠어, 100번도. 자, 이번 주 기대작은 총 4편을 꼽아봤습니다. 네. 오, 달려주시죠. 한국 영화 3편이나 돼요. 이제 변호인에 밀렸던 것들이 이제 주르륵 나오나요? 변호인은 아직까지도 계속 차지하고 있고요. 변호인 아직 상영 중입니다, 여러분. 아, 그렇습니다.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그 조용하다 그래서 영화 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굉장히 그 저기 뭐 관객 점유율 굉장히 높다고 네네네. 들었어요. 뭐 그래도 평일 8만 된대요, 8만에서. 야, 8만? 아직도 뭐 건 짱짱하죠. 그렇죠. 근데 아무도 몰라. 진짜 언론에 안 나와. 8만 명이 움직이는데 아무도 얘기를 그러니까. 안 해. 자, 첫 번째 영화는 수상한 그녀. 감독은 황동혁이라고. 김영철 아저씨랑 다니엘 헤니가 나왔던 마이 파더라는 영화 그리고 공유가 나왔던 도가니를 감독했던 사람이에요. 중박은 하시는 분이니까 이전 기대치 드리고요. 마이 파더. 그건 중박이라고 난 표현했어요. 네네, 중박이죠. 네. 배우는 코미디로서 화려합니다. 남은이 언니가 나오시고요. 이 언니가 확 젊어져서 써니에서 눈 희번득거리던 그 영화 광해에서는 사월이 역할을 했던 심은경이 주인공으로 뛰어요. 게다가 박인환 아저씨, 성동일, 막대먹은 영애씨의 김현숙, SNL 코리아에서 제가 제일 아끼던 김슬기까지. 김슬기는 누구나 다 아꼈어요. 욕배틀 한번 해주시나요? 성동일하고 김슬기 붙으면 재밌겠는데. 어쨌든 배우는 3점 주고 시작합니다. 권혜영 아저씨도 나오지 않나요 여기? 모르겠는데요. 아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영화입니다. 막 던지지 마세요. 안 속아요. 자, 신업이 끝내줘요. 칠순할매 오말순 여사가 우리 남은이 언니죠. 가족들이 자신을 요양원 보내겠다고 하니까 시름에 젖어서 밤길을 방황해요. 그러다가 청춘 사진관에서 영정 사진이나 남겨야지 하고 사진을 찍는데 이 사진을 찍고 나서 20살 처녀의 몸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회춘의 절기. 기막힙니다. 유쾌한 새해 영화로 딱일 거예요. 그러나 변수가 있죠. 그렇죠. 한국 영화 특유의 막판 눈물크리가 터질 거예요. 왜냐하면 영정 사진 찍으러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비슷한 이유로 코쿤 같은 영화 있었죠, 예전에. 코쿤? 코쿤이요? 그 옛날 영화? 외계에서 수영장에 뭐 떨어져가지고 할아버지, 요양원에 할아버지 달고 다 청춘으로 돌아왔던 영화. 그래서 영정 사진 찍으러 들어갔다는 신업을 보고 이게 죽음과 닿아 있을 거라는 불길한 감이 좀 있어요. 네. 뭐 그게 신업을 깔아먹을 수도 아니면 좋은 감동으로 올 수도 있지만 그건 양날의 비수니까. 네. 뭐 그래도 신업 기대치는 3점 줘버릴랍니다. 이거 높네요. 예, 합계 8점 이번 주 1위입니다. 오.
뒤에 간 반전 또 있어요. 자, 두 번째 영화, 남자가 사랑할 때. 이게 벌써 개봉을 해. 아, 제목 자체가 이미 마초 냄새가 풀풀 나. 자, 감독은 한동욱이라고. 네. 이번이 첫 장편이에요. 신세계, 영화 신세계 조감독 했었고요. 신세계도 마초 영화니까. 그렇죠. 게다가 윤종빈 감독의 범죄와 전쟁,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의 각색을 했어요. 여기도 또 마초 영화. 뭐, 이병헌 데리고 저 일본 배우 데리고 저 부산 영화제 관련 6분짜리 단편도 찍은 양반인데, 뭐 기대치는 일단 1점을 드려요. 왜요? 아니, 커리어가 이렇게 좋은데 왜? 커리어가 좋다고요? 내가 다 좋아하는 영화들이라서. 잘된 영화들이잖아요. 이거. 장편 입봉인데 뭐. 배우가 일단 무서운데요. 황정민이 나와요. 신세계랑 연이 있어서 그런 것도 같아요. 한혜진이 여주인공으로 나오는데, 뭐 한혜진은 제가 점수를 크게 주진 않지만, 변호인에서도 인상 깊은 악역을 했던 우리 곽도원 아저씨 또 나오고. 이 아저씨 요즘에 안 나오는 영화가 없네. 그리고 범죄와 전쟁, 나쁜 놈들 전승시대에서 여사장 역할을 했던 김혜은이라는 배우가 나와요. 네, 이 정도 되면 오빠 쫄았지. 이 정도 되면 화려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게다가 이제 김혜은이란 이분이 저기 원래 아나운서 하시던 분 아닌가요? 아닌가? 그런가요? 전 잘... 글쎄요. 뭐 아님 말고. 네. 뭐. 네. 안 파봤어요. 네네. 네. 그리고 남이루 어르신이 나오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스크린 나들이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드라마에서 시아버지 역할만 맨날 하시죠. 시장님 역할이라는 시장님. 네. 참고로 이분 김용민 언니 남편이시고요. 그렇죠. 아~ 네. 영화 플랜맨에서 심리치료사로 김지영 씨가 나오는데 이 사람 시아버지입니다. 네. 복귀일. 네. 그 둘이 저기 전원일기에서 만나서 결혼한 거죠. 그렇죠. 네. 네. 배우 기대치는 3점을 드립니다. 후하게 드려요. 김지영 이 배우 굉장히 웃는 게 사랑스럽지 않나요? 아,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조금 있는. 아, 그러세요? 저희 플랜맨 가지고 겸상해도 되는데. 아니, 겸상 가능합니다. 학교 선배인데요. 근데 요즘 연락 안 돼요. 그냥. 근데 설마 예전에 같이 영화 보셨던 분 중에.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아, 네네. 아무튼 그 TV에서는 큰일 날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여보세요. TV에서는 안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정말 스무 살 무렵에 이 누나가 스무 살 무렵에 만났는데 너무 이뻤어요. 아, 그러니까. 네. 지금도 이뻐요. 아 근데 TV에 그 당시에 단역으로 TV에 나오고 있을 텐데 TV를 보다 어이 이 이쁜 누나가 왜 이렇게 나오지? 전 놀랬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게다가 진짜 이 여배우는 자신이 이쁜데도 영화에서는 이쁜 역할을 하나도 택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정말 존경스러운 배우고. 게다가 그래서 겸상 가능하다고. 굉장히 많이 나오십니다 이번. 뭐라고요? 어디 겹쳤어요. 규모가 작은 영화에도 잘 나와주신다. 네네네. 워낙 시작도 이 누나가 되게 단편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해서. 다만 이 남자가 사랑할 때는 신호분 전혀 기대를 할 수 없는데요. 이 형 집에 형이 곽도원이에요. 네. 형 집에 얹혀 살면서 조카한테 삥 뜯기는. 그리고 이 스틸샷 보면 일수 가방 들고 딱 사채빚 받아오는 생양아치거든요. 구목고리 하시고. 저도 소시적에는 쓰던 습작 중 하나가 여인숙에서 먹고 살면서 일수 돈 받으러 다니는 양아치 주인공을 썼었는데 남자들은 이런 마초 캐릭터에 뭔가 좀 로망이 있나 봐요. 마초가 사랑에 온 목숨 걸어 대는 건 이 벌써 제 짧은 살아온 생에도 한 수십 편 영화를 본 것 같아요. 파일 안에서 이미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은데. 진짜 그까지 갔지. 어쨌든 신호분 1점 합계 5점입니다. 예. 세 번째는 피 끓는 청춘. 아 이게 심파하러 가네요 오늘 제목이. 이 영화가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감독이 이연우라고 네. 다 자기가 각본 쓰고 영화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2002년도에 숫자로 2424 해서 정웅인이랑 정광렬이 나오는 코미디가 있어요. 이 영화 보시고 계시나요? 저가 아니요. 저는 안 봤어요. 아, 이 영화 보면요. 그냥 웃음밖에 안 나요. 그게 웃겨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어이없어. 그러니까 멘탈이 완전히 박살났어 나오는 웃음 있잖아요. 아, 대단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 근데 저 양반이 저 각본을 쓰고 감독을 했고 2009년도에 거북이 달린다는 영화로 그 영화도 각본도 쓰고 그 감독을 했었거든요. 아, 격차가 너무 큰데. 그렇죠. 연도의 격차도 큰데 작품의 격차도 커요. 거북이 달린다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아, 잘 만들었죠. 네. 이사이사는 안 봤으니까 내가 모르고. 이사이사에 한국 영화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을 액션씬이 나와요. 테이프 액션씬이 나오는데 그 이사를 하는 애들이에요. 직업적으로. 네. 포장 이사를 하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어택 스킬인 거지. 테이프를 이렇게 쫙 뜯어갖고
앞에 이제 있는데 그다가 상대방 머리로 던져. 머리털이 그 테이프에 네. 붙어서 이렇게 쫙 길이 나는 거예요. 네. 야, 그걸 보고 아, 전국 이사협회에서 이런 성스러운 테이프라는 도구를 이런 어? 사람 머리를 뜯는 도구로 어이가 없는 장면이었죠. 그런 영화도 있었구나. 굉장히 재밌다고 하면 안 되지. 영화 자체의 시놉 제가 이현우 감독을 기대치를 3점을 줬는데요. 네. 이사 같은 경우에 각본이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내용이거든요. 되게 이제 뭐랄까 블랙코미디적인 성격도 있어요. 정광렬이 이제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역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피클랜 청춘도 일단 기대치는 3점을 줬어요. 감독 기대치는. 배우도 뭐 그럭저럭 기대됩니다. 청춘물이다 보니까 박보영 나오고 이종석이 나오는데 네. 이종석 와, 난 얘가 이렇게 컸을지 몰랐는데 아홉 살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네네. 이게 9살짜리 꼬마애들이 사랑하고 질투 온갖 거 나는 그 영화인데 이 영화 참 골때린데 한번 찾아보시고 그 영화에서 전 학생으로 나오는 이세영이라는 예쁘장한 여자애가 있는데 인형같이 생긴 여학생이었죠. 얘가 나중에 여선생 vs 여제자라고 그 엄정아랑 결혼은 그 영화에도 나오거든요. 염정아. 네. 염정아. 죄송해요. 염정아래요. 염정아랑. 그런데 얘가 벌써 이렇게 컸어요. 와, 배우기 대지 2점들입니다. 근데 이세영 씨는 최근에 보니까 좀 많이 기골이 장대해지셔가지고 어렸을 때 그 아주 이쁘던 그런 인형 같은데 진짜 어렸을 때는 너무 인형 같았지. 우리 껄림이 또 이렇게 떡대 큰 여자 별로 안 좋아하시겠다. 이 여선생 아니 뭐 키가 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얼굴이 많이 커졌어요. 그건 좀 확인 안 되는 사실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가서 같이 사진을 찍어보면 그러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이종석이 옆에 있어서 그런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이제 이 영화는 신호분 별 게 없는데 지역 배경이 1982년 충청도를 배경으로 해요. 충청도 배경. 충청도. 충청도 배경 영화 참 드물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충청도 여자 일진으로 박보영이 나오고 이제 홍성 농고 전설의 카사노바가 이종석이에요. 그런데 홍성 공고 짱은 김영광이라는 배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서울 전학생으로 이세영이 나오는 거야. 이세영 무슨 전학생 다 전학생 전문 배우. 응? 이 사각관계 어쩔 거야 이거. 응? 아 근데 이게 난 그 충청도 배경이라고 하니까 이 충청도 사투리가 사실 굉장히 애매하면서도 그렇죠. 구사하기 어렵거든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게 되게 웃겨요. 충청도 사투리 잘 쓰면. 네. 근데 이게 쉽지 않은데 잘 했을까 좀 걱정되는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라도나 경상도는 굉장히 이제 그 세니까 그렇죠. 근데 충청 사투리는 그냥 유만 붙이면 된다라고 많은 분들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어쨌든 예, 신호 기대치는 1점 합계 6점입니다. 그래도 남자가 사랑할 때보다는 높아요. 김종석 이 배우가 이종석 아, 죄송합니다. 네. 이종석이라는 배우가 예,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얼굴이 작아서요? 아니 여친구가 좋아해서? 네 여친구 좋아해요. 참 쓸데없는 질투죠. 아니 관상에서요. 네 지금 관상에서 지금 지어내는 거 아닙니다. 네 관상에서 이 친구가 굉장히 혼자 뻣뻣하더라고요. 그죠. 우리 그때 관상 특집 관상할 때 우리 이종석만 갔어요. 다 얘기했잖아. 다시 한번 얘기한 거지 이종석. 너희 자식 연기를 잘 봐줄까 말까 말이야. 아니야 모든 배우는 영화에서. 빛을 발하는 것보다 TV 드라마에서만 빛이 발하면 나 좋아하는 거예요. 게다가 또 김우빈이 인정을 받았잖아요. 네. 이 두 친구가 이제 출발점이 학교라는 드라마 같이 출발했는데 약간 좀 뒤처지지 않았나. 김우빈은 지금 거의 대세잖아요. 거의 없다님 생각이고요. 예, 예. 그건. 예. 자, 다음 가시죠. 잘됐습니다. 김우빈이 대세라도 우린 친구 2 같은 영화는 소개해 주지 않을 거예요. 네. 왜 저번에 그 기자님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나만의 워스트 뽑을 때. 네, 죄송합니다. 아, 최나희 기자님. 네, 최나희 기자님. 아픈 기억 자꾸 건드리지 마시고요. 그건 최나희 기자한테 아픈 기억이죠. 아팠을 거야. 아, 저희는 뭐 의도한 대로 됐어요. 자, 다음 영화 소개시켜 주시죠. 네 번째 영화는 위험한 패밀리입니다.
사실 이거 원제는 더 패밀리인데 아 이거 한국 흥행에 참패할 거예요. 개봉을 너무 늦게 했어. 아. 이미 너무 이 유명해진 영화라서요. 이 영화는 네이버 가시면요. 이미 사람들이 이미 보고 어우 그저 뭐죠? 그 영화 보고 난 다음에 감상문이라 그러죠. 이렇게 올려놨어. 도베레였어, 도베레. 감독 개봉도 안 했는데 개봉 전인데 아직. 아. 감독은 말이 필요 없죠. 류 배송입니다. 아. 기본 2점 드리고요. 배우가 진짜 화려해요. 로버트 드니로, 미셸 파이퍼, 토미 리 존스까지. 늙은 배우 치고 화려하죠. 아, 우리 미셸 파이퍼 누님 참. 아,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3점 드립니다. 근데 신업이 좀 독특한 게, 조직의 보스인 로버트 드니로가 자기 조직을 밀고 해요. 손 씻고 싶으신 거구나. 아, 강박관념이 생긴 거지. 이놈들이 배신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배신해버려야지. 아, 이건 거지. 아니, 로버트 드니로가 나이 먹으면서 왜 이렇게 비루해지지? 마쉐티에서도. 너무 비루한 상원 의원이잖아. 결국엔 총 맞아 죽고 막. 전기 절주망에 걸려가지고. 아무튼, 토미 리 존스가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돌려서 결국엔 이 로버트 드니로 가족을 프랑스 시골 마을로 보내는데 이 마을이 이들로 인해서 어떤 해프닝을 겪게 될지 꼭 봐줘야 돼요. 미셸 파이퍼가 그러면 로버트 드니로의 부인. 예, 맞습니다. 되겠네요. 그래서 제목이 The Family예요. 미셸 파이퍼 누님도 참 이분은 정말로 나이를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트맨 리턴즈에서 가장 매력적인 캐도먼으로 미셸 그렇죠. 파이퍼 언니를 뽑는데 그 후로도 한 20년 동안 얼굴이 그러신 것 같아. 이분은 계속 그 얼굴이셔. 약이 좋은가? 잔주름 하나 늘었을까? 막 그런 느낌. 네, 그렇죠. 미셸 파이퍼 언니의 최고는 그 영화 제목은 우핑이었나? 그 한국의 사랑의 여로라고 돼 있었나요? 왜 재즈 싱어로 나왔다. 아 맞다. 네. 형제 사이에서 네, 형제 사이에서 그 재즈 밴드의 형제와 그 피아노 기어 올라가면서 피아노 기어 올라가서 노래하시던 아, 빨간 드레스. 아, 정말 세상에 이런 여성이 있을 수 있다니 정말 훌륭한 분이셨죠. 다들 취향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빠져보시라는 얘기였어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위험한 패밀리는 기대치 3점, 합계 8점이에요. 어, 공동 1위네요. 공동 1위인데 참 네이버 보면 참 이 본분이 많다는 거죠. 네이버에 감상문 읽고 나면 영화 벌써 본 것 같아. 틀리지 않습니다. 릭배송 영화는 그게 달아서. 그렇죠. 자. 네 편만 소개해드리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번에 조사하다 보니까 꼭 개인적으로 전하고 싶은 영화 재개봉 소식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네. 성룡의 미라클이 재개봉한대요. 물론 저마다 성룡 최고의 영화를 다르게 뽑으시겠지만 그렇죠. 뭐 어떤 분은 쾌찬차 어떤 분은 프로젝트에 이렇게 뽑으시겠지만 네네. 미라클은 제게 있어서 성룡의 최고 영화 중 하나로 꼽습니다. 성룡 특유의 그 넘어질 듯 하면서 액션을 하는 그런 것들이 완전 단어가 있고 특히 중절모로 독특하게 샥 돌려서 쓰는 모습이 제가 그걸 반해서 그 부분 따라하느라 연습도 많이 했거든요. 네. 어쨌든 미라클 여기쯤에서는 성룡이 약간 그 내용에 있어서 클래시컬한 홍콩 영화로 돌아가려고 했다가 요 다음에 이제 홍번구 이런 데로 가면 다시 이제 형사로 열혈 형사로 이제 변신하는 그런 또 그 성룡의 역사도 있죠. 네. 버디님은 꼭 보시겠네요. 버디님은 안 보실 것 같아요. 버디님 취향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기회 되면 뭐 여러분들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공 단신 단신 소식입니다. 서울로 아트 시네마는 2014 시네마테크 친구들 영화제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2월 23일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스케줄 꼭 챙겨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아마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 시네마테크 친구들 얘기해 드릴 것 같아요. 네, 이 친구들이 있어서 함장님은 단신 시간이 외롭지 않겠어요. 외롭지 않네요. 매주 똑같은 걸 얘기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걸로 노바리님이랑 2월 달에 녹음할 텐데요. 그때 한번 우리 안졸기 시합해보죠. 예, 그리고 인디스페이스에서는 1월 26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영화 만찬 상영한 다음에 인디토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1월 단편 개봉작 문감독 예고편 40분 40미닛 인디토크도 26일 일요일 오후 6시 상영 후에 진행되니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딴지 영진공 방송별 게시판에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 중 매주 한 분께 무비스트가 제공하는 롯데시네마 영화관람권 2매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무비스트 만세! 만세! 서장 편집장 만세! 만세! 락커, 락커, 미남, 미남, 미남. 거짓말은 하지 말자. 노팅힐에서 유부간 메일로 만난 첫 키스만 50번을 하고 싶은 여자는 당신이 잠든 사이에만 나타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울면 지는 겁니다. 녹음 김태용, 효과 고승수, 제작 딴지일보, 진행해 그럴거리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SNL을 빛낸 희대의 병신들과 한번 질펀하게 놀아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